가족들끼리 찍었던 영상을 재생했을 때 보였던 여자. 안녕하세요. 공포 괴담입니다. 오늘은 어릴 때 겪었던 이상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20여 년 전에 내가 어릴 적 어느 해안가에서 비디오 촬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가족 여행을 떠난 김에 추억으로 삼으려고 비디오 카메라를 삼각대로 고정해 놓은 채로 계속 찍었던 영상입니다. 근처에 사는 삼촌과 사촌 동생들도 함께였지요. 열심히 놀다가 잔뜩 지쳐서 삼촌네 집으로 가서 비디오를 틀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온몸에 소름이 끼치는 영상이 찍혀 있습니다. 영상 한가운데 정도였던가 벌거벗은 여자가 희미하게 비치고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엄청나게 길었는데 얼굴은 분명히 표정까지 보일 정도입니다. 희미한데 표정은 확실히 보인다니 뭔가 이상하지만 진짜로 그랬습니다. 신명 영상 같은데 종종 나오는 뭔가 째려보거나 억울해하는 표정도 아니었고 그냥 웃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즐거운 듯이 말입니다. 뭐가 즐거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가족은 다들 뭔가의 시인 것처럼 TV를 바라보았습니다. 5분 정도 지났을까 그 여자가 서서히 카메라에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다들 얼굴이 새파래집니다. 하지만 순간 나는 이상한 점을 깨닫게 됩니다. 그 여자 앞을 사촌동생이 지나쳤는데 여자는 비디오에 찍힌 영상에서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보통 누군가가 앞을 지나가면 잠시라도 가려져서 보이지 않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은 한 번도 없이 여자는 계속 영상에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나와 삼촌은 깨닫고 말았습니다. 저 여자는 비디오에 찍힌 게 아니라 화면에 비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 여자는 지금 우리 이등 뒤에 있는 것입니다. 삼촌은 무심코 뒤를 돌아보고 말았습니다. 삼촌이 비명을 지르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뿔뿔이 흩어져 도망칩니다. TV 옆에 거실로 이어진 문이 있었던 게 다행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밖은 이미 어두워진 후였지만 다들 황급히 집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다들 얼굴이 새파랬지만 그 중에서 삼촌의 안색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아버지는 삼촌한테 무슨 일이었냐면서 물었지만 삼촌은 그저 덜덜 떨며 입을 열려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삼촌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는 그게 무엇이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후 다시 그 비디오를 틀어봤지만 여자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역시 우리 뒤에 있었던 걸까요? 삼촌이 두려워하는 모습은 그 여자를 봤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삼촌은 원래부터 영감이 있어서 신명 체험은 몇 번이고 했던 담력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삼촌이 그렇게까지 두려워했던 이유도 이제는 알 수 없습니다. 삼촌은 그 일이 있고 나올 뒤에 목욕탕에서 빠져 죽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의문은 어떻게 여자가 TV 화면에 비쳤는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TV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즉, 여자의 모습은 우리한테 막혀서 TV 화면에 비칠 수 없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그 당시에 우리 가족에게 일어난 실화입니다. 나는 아직도 그 여자의 즐거운 듯이 웃는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 여자는 찍힌 게 아니라 장난처럼 TV 안에서 보여지며 그들에게 장난을 쳤던 것 같습니다. 삼촌은 도대체 무엇을 보았길래 죽게 되었던 걸까요?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짜 심령사진으로 돈벌이를 하던 친구. 안녕하세요. 공포 괴담입니다. 오늘은 어릴 때 친구와 있었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중학교에 다니던 무렵 가짜 심령사진으로 용돈벌이를 하던 놈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도 그 용돈벌이에 숟가락을 얹었지만 가짜 심령사진이라고는 해도 합성을 하거나 트릭을 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주모자인 A가 여기야 라고 지정한 곳을 카메라로 찍으면 반드시 무엇인가 찍혀서 나오는 것이었지요. 손님이 가져온 카메라로
손님이 직접 찍게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당시 중학생 용돈을 기준으로 보면 꽤 괜찮은 용돈벌이였습니다. 그리고 A와는 어릴 적부터 친구였지만 그리 친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고가의 아래나 뒷골목 같은 컴컴한 곳에 앉아서 멍하니 뭔가를 바라보고 있는 것뿐이었으니 아마 그때부터 무언가 이미 보였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적도 엄청 안 좋았습니다. 중학교 올라올 때까지 곱셈도 제대로 못할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A의 말에 따르면 사진에 찍히는 것은 대부분 귀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게 뭐냐고 물어도 A는 대답하지 않았지요. 그것은 생각 외로 A가 자유로이 부릴 수 있다는 듯 했습니다. 귀신은 마음대로 안 된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손님과 같이 사진을 찍으러 나왔는데 마땅한 포인트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는 것이 바로 야바이였습니다. A가 그것을 어디선가 불러오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것을 하게 되면 A가 몹시 지치는 데다 그리 좋은 일이 아니라고 A는 말했지만 일단 돈을 받았기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손님도 엄청 많았기에 우리 스스로 이 일에 대한 프라이드도 있었지요. 그리고 중학교 3학년 올라가던 해 어느 연휴 날의 저녁이었습니다. 우리 둘은 손님과 함께 평소처럼 신명사진 촬영에 나섰습니다. 폐공장에서 바람몰이 담당이었던 나는 죽은 공장 직원의 영혼이 있다면서 손님에게 적당히 둘러댔습니다. 그런데 A가 야바이를 하겠다는 신호를 보내옵니다. A는 모르는 사람과 있으면 집중을 못할 뿐더러 집중하고 있는 꼴이 뭐라고 말하기 힘든 모습이라 혼자 하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나는 신호를 받고 손님의 시선을 끌며 다른 장소로 잠시 데려가기로 합니다. 작업장에서부터 폐공장 입구, 그리고 대기실까지 돌아다니며 5분 정도 지났을까. 갑자기 안에서 절규가 들려왔습니다. A의 목소리입니다. 손님에겐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말하고 안으로 달려들어왔습니다. 넘어져 소리를 지르고 있는 A의 눈앞에는 뭔지 모를 거대하고 시커먼 버섯구름 같은 게 자욱하게 솟아 있습니다. 그리고 버섯구름은 넓은 공장 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지요. 그 광경에 압도당해서 잠시 동안 멍청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득 불이 난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무의식적으로 몸이 움직였고 A와 손님을 데리고 도망쳤습니다. 도망치는 도중 손님은 나를 뿌리치고 어딘가로 달려갔습니다. 그건 신경 쓸게 아니었지만 A마저 갑자기 나를 뿌리치려 합니다. 하지만 나는 팔을 잡아 A를 멈추게 했지만 A는 그래도 어딘가로 달려가려 했습니다. 나 역시 흥분하고 있었기에 소리치며 물었습니다. 저게 뭐야? 넌 왜 그러는데? A는 울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죽었어.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그날 저녁 촬영하기 직전에 정말로 A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휴대폰이 있었더라면 바로 연락이 왔겠지요. 그리고 A는 일주일가량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돌아왔던 날, A가 학교에 오자마자 나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이제 그런 짓은 그만둘래. 저딴걸 보는 것도 그만할 거야. 현실을 볼 거야. 어차피 그리 사이가 좋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A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 나 같은 바보와 용돈벌이에나 열을 올리고 있었지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었지만 죄책감은 지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 역시 죄책감과 거부감 때문에 A와 점점 소원해졌습니다. 기묘하게도 현실을 보겠다고 말한 A는 갑자기 성적이 올라 1년 만에 합격 점수가 가장 높았던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곱셈도 제대로 못했던 녀석이 그때까지는 현실을 보지 않았기에 우둔했다는 것일까요? 그때 A가 계속 보고 있던 영혼이 아닌 무언가의 정체가 무엇인지는 지금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버섯구름은 지금도 종종 꿈에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인지 잘 모를 이야기지만 내게는 막연한 후회만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A는 도대체 무엇을 보고 있었던 걸까요? 그것이 귀신은 아니었다니 너무나 궁금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관문의 구멍으로 들어왔던 작은 손. 안녕하세요, 공포 괴담입니다. 오늘은 새벽에 현관문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대학원에 다닐 때의 이야기입니다. 석사 학위 논문도 냈겠다. 한참 한가할 무렵이었습니다. 마침 그 무렵부터 괴담에 꽂히게 되어서 커뮤니티 사이트를 전전하며 온갖 이야기를 읽어대곤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더라도 귀신은 존재하는 걸까라고 고민하면서 낮과 밤이 완전히 뒤바뀐 생활을 하고 있었지요. 어느 날 새벽 2시에 배가 고파서 잠깐 잠에서 깨어나게 되었는데 컵라면이나 먹으려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부엌에서는 현관문이 보입니다. 그런데 문 아래쪽에 신문을 넣으라고 만들어 놓은 구멍에서 희고 작은 손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구멍의 폭은 엄청 작았기에 보통 사람 손은 넣을 수도 없는 크기였습니다. 그 손은 아래에서 위로 휘저으며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 했습니다. 괴담 게시판에서 나봤던 손만 나오는 귀신 이야기가 떠올랐기에 살짝 겁을 먹은 상태였지요. 하지만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귀신이 힘을 얻는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나타나지 못하게 겁을 주기로 합니다. 먼저 현관 옆에 놓여져 있던 목장갑을 꼈습니다. 목장갑을 끼고 있는 채라면 귀신을 만져도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의미도 없는 자기 체면을 걸어가면서 튀어나온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그 손을 잡아당깁니다. 그러자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당황한 나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지요. 문 앞에는 손이 끼인 채로 울부짖고 있는 아이가 있었고 그리고 누군가가 복도를 달려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대학 무렵부터 복싱을 했었기에 완력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 탓에 아이의 팔은 구멍에 꽉 끼어서 뺄래야 뺄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뭐가 뭔지도 모를 지경이었지만 119에 전화를 했습니다. 아이 팔이 껴서 빠지지가 않아요 라고 설명을 하니 곧바로 구급차를 보내줬습니다. 하지만 구급대원이 와서 팔을 잡아당겨도 빠지질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장비를 사용해서 구멍을 뜯어 넓혀서 겨우 빼낼 수 있었지요. 아이는 쇄골과 손가락뼈가 부러지고 손목, 발꿈치, 어깨뼈가 빠진 데다가 인대까지 찢어진 상태였습니다. 나는 경찰서에서 사정통치를 받으며 경찰관은 아이한테 무슨 짓을 했던 거냐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혹시라도 감옥에 가게 되는 걸까? 아이는 괜찮은 걸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이틀 동안 구치소에서 벌벌 떨게 됩니다. 그 후 경찰에게 사건의 진상을 들었습니다. 그 아이가 구멍으로 손을 넣어 문을 열면 부모가 빈집털이를 하는 상습 절도범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내가 들었던 복도를 달리던 발소리는 아이의 부모가 냈던 것입니다. 나는 불기소 처분으로 끝났습니다. 그 아이 부모와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생활비도 없고 살던 집에서 쫓겨나서 차에서 생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 식비를 벌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던가 정작 빈집털이를 해도 돈은 만원짜리 한 장 없을 때가 대부분이라서 곤궁하기는 여전했다고 합니다. 그 후 그 가족이 어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아이가 울부짖는데 그걸 버리고 도망치는 부모가 내게는 너무나도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식을 이용해서 도둑질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자식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될지 크게 영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도둑질을 해서 자식을 먹여 살리거나 공부시켜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호사가 환자를 놓치면 안 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공포 괴담입니다. 오늘은 병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간호 전문대에 다닐 무렵의 이야기입니다.
간호학과 학생들은 가끔씩 아르바이트 삼아 간호조수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시 저는 집안 사정 때문에 집에 손을 벌릴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다. 학비는 장학금으로 충당이 되었지만 생활비는 직접 벌어서 써야 했지요. 그랬기에 야간 아르바이트 모집이 있으면 언제나 가장 먼저 신청을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은 대학과 연계해서 실습을 받는 병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야근이라고는 해도 실습의 연장선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거기서 심야 근무를 맡은 간호사분과 함께 느긋하게 일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마침 그 무렵 학교에서는 외과 쪽에 실습을 하고 있었는데 며칠 전 제가 맡았던 환자 A씨가 수술을 하게 되어 수술실 앞까지 배웅을 하러 갔습니다. A씨는 70대의 할머니로 조금 치매가 온 상태였습니다. 저를 손녀 이름으로 부르는가 하면 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거나 몸을 닦을 때 갑자기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곤 하셨습니다. 실습하는 입장에서는 곤란하다 싶은 적도 종종 있었지만 저 스스로도 A씨가 가족같이 느껴졌고 자주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A씨는 치매라고는 해도 수술 받는 덕을 알고 있었는지 침대에 누워 이동하는 동안 제 손을 잡고서 불안한 듯한 시선을 보내왔습니다. 괜찮아요. 힘내세요. 그렇게 격려하며 수술실 앞까지 손을 잡고 함께 갔습니다. 하지만 수술실에 도착해서 임계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설득해도 A씨는 저의 손을 놓지 않고 잡고 있었지요. 결국에는 집도를 맡은 외과 부장님이 나와서 곤란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도 수술실에 들어오게 해주면 괜찮겠습니까? 그러자 A씨는 싱글벙글 웃으며 잡고 있던 손을 놓아주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수술복으로 갈아입은 후에 A씨 옆에 서서 손을 잡고 수술에 참관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간호사를 지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피를 보는 게 무척 힘들었습니다. 2시간 예정이었던 수술은 5시간이 넘는 대수술이 되어버렸고 그 시간은 제게 고문에 가까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괴로웠던 것은 A씨의 손이었습니다. 전신 마취가 되어 있는 노인의 손아귀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제 손을 꽉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땀이 나도 닦지도 못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손에 피가 통하지 않았기에 저를 우기까지 하면서 점점 고통은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A씨의 수술도 무사히 끝났고 저는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손도 다른 분들의 도움을 받아 풀려났습니다. 수술이 예상보다 훨씬 오랜 시간 진행되었기에 실습 시간은 훨씬 전에 끝난 후였습니다. 좀 쉬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지만 그대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수술실에 함께 들어갔던 간호사분들과 의사분들이 과자나 도시락을 가져다 주신 덕분에 어떻게든 야근을 버텨냈습니다. 그러다 순찰 시간이 왔고 저는 외과 병동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걱정이 되어서 한 번 더 A씨의 방에 가보았습니다. 다행히 A씨는 의식을 찾은 상태였습니다. 저와 이야기하고 싶다기에 함께 야근하던 간호사분께 양해를 구하고는 A씨에게 갔습니다. A씨는 무척 온화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치매 기운이 있어서 무슨 소리인지 대부분 알아들을 수 없었는데 그때만은 명확했습니다. 사실은 손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는 것, 내 명체를 보고 이름을 알았다는 것, 수술 도중 손을 잡아줘서 든든했다는 것, 그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A씨에게 말했습니다. 수술 직후라 지금은 몸이 피곤하실 거예요. 오늘은 일찍 주무시고 다음에 같이 휠체어 타고 산책 가요. 이렇게 말하자 A씨는 정말로 기쁜 듯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불을 끄고 병실을 나오기 직전에 A씨는 고맙다고 말씀하시며 아름답게 웃으셨습니다. 별일 없이 야근을 마친 후 집으로 돌아와 피로 때문에 잠에 빠졌을 때 저는 꿈을 꾸었죠. A씨가 병원 옥상에서 떨어지려는 와중에 내 손을 잡고 버티는 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자세히 보니 A씨의 다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비규환을 이루며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A씨는 죽고 싶지 않다고 말하며 필사적으로 다리를 버둥대고 있었습니다. 점점 팔에 느껴지는 A씨의 무게가 무거워지고 팔은 뜯어져 나갈 듯이 아파왔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A를 놓쳤다간 그대로 죽을 것이라는 생각에 죽을 힘을 다해서 어떻게든 A씨를 끌어올렸습니다. A씨의 다리에는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고 병원 옥상에서 내려다본 아래는 깜깜하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두려워져 병실로 들어가려는데 병원 밑에서 엄청난 돌풍이 불어왔습니다. 그리고 귓가에 수많은 사람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쓸데없는 짓 하지마. 그리고 저는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식은 땀으로 축축해져서 샤워를 하러 갔죠. 오른손에 이상한 위화감이 느껴져서 보니 손목에 사람이 잡아당긴 것 같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A씨가 걱정되어 화장도 대충하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A씨가 어떤지 간호사분에게 묻자 어젯밤 한번 위독했었지만 다행히 회복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겨우 마음을 놓은 동시에 어젯밤 꿈에서 들었던 목소리가 떠올라서 몸이 떨렸습니다. 마침 근무가 끝난 것인지 간호사 아이씨가 밥을 같이 먹자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아이씨는 조용한 분위기의 식당에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다만 기묘한 얼굴을 하고서는 한동안 시킨 것을 먹고 술을 마실 뿐 대화도 별로 하지 못하고 있었지요. 이상하다 싶었지만 묵묵히 밥을 먹고 배가 슬슬 불러올 무렵에 한숨을 돌리려니 아이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이상한 꿈 꾸지 않았어? 저는 잔뜩 겁에 질려 혹시 아이씨도 그 꿈을 꾼 적이 있냐고 되물었습니다. 아이씨는 얼굴이 창백해진 채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환자분의 손을 놓아버렸어. 아이씨는 울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환자분은 정말로 죽어버렸고 아이씨는 매일 후회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몇 번이고 꿈에 환자분이 나와서 아이씨에게 매달려서 도와달라고 애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환자분 다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림자가 잔뜩 붙어 있어 마치 환자분을 끌어들이는 것 같은 모양새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 저는 벌벌 떨었습니다. 제가 만약 그때 A씨의 손을 놓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이 사건 이후에 간호사의 꿈을 포기하고 보건사 자격증 취득에 나섰습니다. 나중에 전해들은 이야기지만 아이씨는 자살했다고 합니다. 제가 전문대를 졸업하기 전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정신과에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입버릇처럼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고는 했다고 합니다만 결국에는 병원 옥상에서 몸을 던져 자살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행히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덧붙이자면 A씨도 건강을 회복해서 지금도 매년 연하장을 보내오고 계십니다. 그것만이 제게는 유일한 위안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런 비슷한 일들을 자주 겪는다고 합니다. 자신이 돌보고 있는 환자들이 자꾸만 꿈에 나와서 살려달라고 한다고 하네요.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로 반대편에 사람을 끌어당기는 노인. 안녕하세요. 공포 괴담입니다. 오늘은 어릴 때 지하철역에서 겪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90년대 초반에 어릴 때 있었던 일입니다. 가족과 함께 외출을 했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당시 밤 9시 무렵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 플랫폼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었고 플랫폼에는 우리 가족 말고도 여기저기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조금 떨어진 곳에 이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처럼 키는 작은데 얼굴은 완전히 할아버지인 사람이 플랫폼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왠지 신경이 쓰여서 슬쩍슬쩍 바라보고 있을 무렵입니다.
갑자기 그 사람은 손을 앞으로 쫙 펴더니 꼼지락거리면서 끈을 당기는 것 같은 동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몇 번이고 계속 반복하는 것이었죠. 이상하다 싶어서 나는 보이지 않는 끈이 있을 법한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선로 너머에는 반대쪽 플랫폼에 여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할아버지가 끈을 잡아당길 때마다 몸이 흔들거리며 조금씩 앞으로 끌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서 있던 플랫폼에 지하철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는 세차게 끈을 당겼고 여자는 그대로 플랫폼을 향해 돌진합니다. 나는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은 놀라서 일제히 나를 보았지요. 그리고 다음 순간에 반대쪽 플랫폼에서 수많은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지가 상태를 보려고 반대쪽에 다녀와서 해주신 말씀은 이랬습니다. 어떤 여자가 지하철에 부딪혀서 다쳤나봐. 키가 나기는 해도 의식도 있고 아마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더라.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미 할아버지의 모습은 사라지고 없었지요. 다른 사람들은 아마 그 할아버지를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나는 지하철을 탈 때마다 플랫폼 어딘가에 혹시라도 할아버지가 있지는 않는지 찾고는 합니다. 만약 반대편 플랫폼에서 할아버지가 끈을 잡고 나를 바라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상상만 해도 두려워집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 할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런 장난을 쳤던 것일까요? 귀신이었을까요? 아니면 도깨비였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조선의 파이프 점검을 할때 겪었던 숨통이 조여지는 비하인드 스토리. 안녕하세요, 공포 괴담입니다. 오늘은 유조선에서 일했을 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과거에 나는 해운회사에서 항해사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회사에 입사하고 바로 있었던 일입니다. 내가 타던 배가 정기 점검 때문에 조선소로 보내지게 되었고, 평소에는 닫아두던 곳들도 전부 개방해서 내부를 점검하게 됩니다. 그 배는 전체 길이 300m 이상의 초대형 유조선입니다. 워드탱크와 이어진 파이프에 누수나 파손이 있지는 않은지, 내부에서부터 정밀 점검을 하게 되었던 것이었지요. 워낙 큰 배다 보니 갑판과 배 밑바닥 사이에는 30m가량 공간이 있었고, 파이프는 배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굵기가 직경 60cm 정도인 파이프가 200m가량 늘어서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구부러진 형태가 아니라 일직선이라는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파이프 안은 암흑천지입니다. 상사와 둘이서 점검을 위해 들어가게 되었지만 폐쇄공포증이 있는 내게는 도저히 참기 힘든 곳이었지요. 가로로 늘어선 파이프 중에 딱한 곳만 세로로 있는 곳이 있어. 거기 들어가면 나올 수도 없어. 도울 방법도 없으니까 조심해라. 라고 상사가 말했습니다. 파이프의 입구부터 시작해 일부 사이에 좁은 틈새를 억지로 파고들었습니다. 팔꿈치와 무릎에는 보호대를 차고 후레쉬를 든 채로 새까만 파이프 안을 네 발로 기어갑니다. 앞에 먼저 기어가는 상사를 필사적으로 따라갈 뿐이었고, 싱가포르에 있는 조선소였기에 날씨도 찌는 듯이 더웠습니다. 일단 내부 점검 때문에 들어온 것이었지만 말단이었던 데다 책임감도 전혀 없었던 내게는 주위를 점검할 여유 따위는 없었습니다. 단지 어떻게든 빨리 출구로 나가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내가 들어간 파이프는 직경 60cm짜리였지만 같이 들어갔던 상사는 이전에 45cm짜리 파이프에도 점검 때문에 들어갔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직경 45cm의 파이프를 200m나 기어가다니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유조선의 기름 탱크는 최소 10개 이상으로 나뉘어서 실려 있었고, 특별히 작은 것을 제외한다면 기름 탱크의 면적 하나가 체육관 정도의 크기입니다.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탱크가 있는 곳은 높이 30m의 넓은 공간이지요. 출입구는 천장에 있는 직경 1m 정도의 해치를 제외하면 주변의 맨홀 몇 개뿐입니다.
입구를 열고 빛이 들어오면 어마어마한 크기의 공간에 어슴푸레한 빛이 머금어드는 무척 독특한 분위기의 공간입니다. 하지만 안에 직접 들어가 보면 배 밑바닥과 외벽에 붙어 있는 수많은 보강재 때문에 위에서 본 것과는 달리 사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점검이 끝난 후에 위에서 대충 내려다 보기만 하고 확실하게 체크하지 않은 채로 해치를 닫아버리면 안에서 점검하고 있던 사람은 그냥 갇혀버리는 것입니다. 위조 탱크는 정전계 같은 작은 자극에도 인화성 물질이 반응하기에 대폭발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때문에 한번 내부 점검이 끝나면 가스를 탱크 내부로 넣고 산소를 없애버려서 폭발이 일어날 조건 자체를 없애버리지요. 즉, 안에 갇힌 사람은 암흑 속에서 천천히 산소 결핍에 시달리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전 어느 배에서 실제로 그런 사고가 있었고, 발견된 시체는 입구 부근에 넘어져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해치를 미친 듯이 손톱으로 긁어서 핏자국이 남아 있었다던가, 그래도 실제 탱크 안에 가스를 넣는 것은 항구를 떠난 이후입니다. 그때까지 승무원 중 누가 사라졌다며 선내수색이 이루어질 테니 아마 거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요즘 정기 점검을 도맡는 조선소는 경비 절약을 위해서 동남아시아 부근에서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 곳에서 점검을 맡는 것은 대부분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그들 중 하나가 유조 탱크에 갇혀서 행방불명이 되더라도 그 누구 하나 신경을 쓰지 않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공허하고 어슴푸레한 공간에 혼자 들어가 있노라면 이런 생각마저 현실감 있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디에서나 점검 중에는 사고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점검 중에 일어났던 사고로 큰 이슈가 되었던 일은 지하철 스크린 도어를 점검하던 중에 사망하게 된 청년입니다. 사회적으로 좀더 안전법이 보강이 되어서 시설물 등을 점검할 때 사고가 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조심하고 건강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옥상에서 사람이 떨어지고 죽어가던 소리. 안녕하세요. 공포 괴담입니다. 오늘은 회사 선배님이 겪었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회사 선배님이 겪으신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에 다니던 시절에 친구들과 밤늦게까지 놀다가 새벽이 되어 차가 끊기자 아지트화되어 있었던 한 친구의 집으로 다들 몰려가게 되었죠. 그 집은 친구의 부모님이 주인댁으로 있는 단독주택이었고 반지하방 하나를 비워두고 있는 상태였기에 자연스럽게 그곳이 친구들끼리의 아지트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름밤이었기에 창문을 활짝 열어두고 방에서 와트나 카드 놀이를 시작한 그들은 뭔가 쿵하는 소리가 밖에서 들렸지만 창문으로 쓱 내다보는 정도로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취객이 바닥에 넘어졌나 하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말입니다. 새벽이 깊어가던 2시쯤 되는 시각부터 한참 동안 놀고 있던 그들은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허스키하고 드문드문한 신음소리를 듣고 한창 왕성할 나이에 그들은 창문이 맞닿아 있는 옆집에서 연인들의 사랑행각 중의 소리로 듣고 매우 욕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에 잠잠해졌다 싶어서 다시 자신들의 놀이에 열중하던 중 1시간쯤 뒤에 다시 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또 시작인가 싶어 짜증이 났지만 어쩔 수도 없는 노릇이라 무시한 채로 놀다 보니 어느새 다시 잠잠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새벽 4시경에 그 소리가 또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신음소리에 뭔가 말소리가 섞여 들렸는데 우물우물하는 소리임에도 상당히 가까이서 뚜렷하게 지하방까지 소리가 들렸습니다. 밤새도록 지겹기도 한다 싶어서 그들은 이젠 웃어넘기고는 조금 있으면 차가 다닐 시간이니 첫 차를 타고 집에 들렀다가 등교하자는 이야기를 했지요. 그리고 새벽 5시쯤에 슬슬 첫 차가 다니겠다 싶어서 모두 밖으로 나왔는데 대문 쪽에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싶어서 대문을 열고 나갔더니
경찰과 동네 사람들 몇 명이 나와 있었지요. 그리고 그들은 놀라운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옆집에서 한 남자가 투신 자살을 한 것입니다. 머리부터 떨어져서 선배님과 그 친구들은 밤새도록 죽어가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면 이미 죽은 사람의 말소리를 들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바로 앞에서 사람이 뛰어내린지도 모르고 밤새 놀았다니 정말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여자 귀신이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공포 괴담입니다. 오늘은 차에서 잘 때 있었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자는 것을 좋아해서 휴일 전날에는 적당히 차를 끌고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차 안에서 잠을 자고 납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이해하기 힘든 괴상한 짓이었지요. 지나가던 경찰이 말을 걸거나 노숙자들이 들여다보며 차를 두드릴 때도 있기에 장소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난 여름, 그날에는 어디서 잠을 청할까 고민하며 이리저리 차를 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산속에 폐허가 된 전망대가 있다는 게 떠올랐습니다. 그곳의 주차장에서는 트럭을 운전하는 아저씨들이 한숨 붙이고는 하는 곳입니다. 저는 거기로 차를 몰아서 갔고 주차장에는 역시나 트럭이 두 대가 서 있습니다. 가장자리에 서 있는 트럭과 약간 거리를 두고 주차장 한가운데 가로등 밑에 차를 세웠지요. 뒷좌석을 눕히고 그 위에 누워서 담요를 덮었습니다.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보니 잠이 쏟아졌습니다. 잠시 후 갑작스레 눈을 뜨게 됩니다. 목이 말라 앞자리에 두었던 가방에서 음료수를 꺼내려고 일어나는 것과 동시에 갑자기 뒤에서 탁 하고 작은 돌 같은 게 날아와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봤지만 딱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벌레라도 부딪혔나 싶어서 주스를 한 모금 마시고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반쯤 오줌이 마려워 차에서 나왔습니다. 낡아빠진 전망대라 밖에 화장실 하나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건물 뒤쪽으로 돌아가 노상방뇨를 했습니다. 그러고 있자니 트럭 문이 꽝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침 일도 다 치렀겠다. 저 양반도 잠이 깼나 싶어 차로 돌아가는데 트럭에서 나온 동년배로 보이는 안경 쓴 아저씨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제 잠못잔거 아니여? 무서웠지? 무슨 소린가 싶어서 뭐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몰랐어요? 라고 말하며 놀란 기색이었습니다. 그 아저씨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트럭에서 영화를 보고 있는데 제가 차를 몰고 와서 주차장의 한가운데 멈추더라는 것입니다. 트럭 말고 그냥 승용차가 오는 경우는 드물어서 별일이다 싶으면서도 계속 영화를 봤더랍니다. 영화를 다 보고서 잠이나 자려고 뒷좌석으로 가는 도중 문득 내 차를 봤는데 차의 본넷 앞에 웬 여자가 서 있었다고 합니다. 여자친구인가 하고 생각하며 자세히 보니 보네트에 양손을 대고서 마치 차를 막아서는 것 같은 모습으로 서 있더랍니다. 뭔가 기분 나쁜 예감이 들었다고 하더군요. 형씨는 이상한 걸 봤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대로 뒷좌석으로 들어가 자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묘하게 신경 쓰여서 다시 내 차를 봤더니 이번에는 운전석의 창문 옆으로 여자가 옮겨가 있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막아서듯이 창문에 양손을 딱 붙인 채로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며 잠깐 눈을 돌렸다 다시 보니 이번에는 여자가 조수석 쪽에 있더랍니다. 평범한 사람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 소름이 끼쳐서 눈만 빼꼼 내밀고 살폈다고 합니다. 그러자 여자가 갑자기 아저씨 쪽으로 시선을 돌리더니 몸을 굽혀 숨었다고 합니다. 한동안 숨어 있다가 이제 괜찮을까 싶어 고개를 들어보니 여자는 사라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허둥지둥 뒷좌석에 올라타서 잠을 청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못 봤어요. 진짜 장난 아니던데 라고 아저씨가 말했고 저는 그러고 보면 이상한 소리가 들렸던 것도 같기는 한데
하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그치? 차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딘가에 손자국이 남아있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나는 아저씨랑 같이 차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손자국은 전혀 없었지만 본네트 앞쪽이 살짝 패어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 하고 멍하니 보고 있는데 차 뒤쪽을 살피던 아저씨가 뒤쪽에도 기스가 났는데 야고 소리를 쳤습니다. 뒤로 가보니 작은 돌에 부딪힌 것처럼 흠집이 나 있었습니다. 둘이서 이게 뭐냐면서 무섭다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도중 또 다른 트럭에서 아저씨가 내리더니 우리들한테 다가와 한마디 했습니다. 여자 이야기지?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아저씨도 제 차를 보고서는 일반 승용차가 새벽에 여기에는 왜 왔지라고 특이하다고 생각하며 꾸벅꾸벅 졸고 있었더랍니다. 그런데 졸다 잠깐 잠이 깨서 제 차를 봤더니 여자가 창문 옆에 서서 차 안을 들여다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어디서 온 건가 싶어 주차장으로 돌아봤지만 딱히 다른 차도 없었기에 제 차를 타고 온 여자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저씨는 딱히 기분 나쁘다는 생각 없이 무심코 바라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자가 고개를 확 돌리더니 가장자리 쪽의 트럭으로 걸어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트럭 앞에 서서 계속 앞유리를 올려보더라는 거였지요. 그 이야기를 듣자 이번에는 안경 쓴 아저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사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던가요? 라고 물었지만 기분 나빠서 그냥 잤어 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냐고 물어보니 두 사람 모두 머리카락이 길고 삐쩍 마른 치마 입은 여자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트럭 운전수는 제가 아는 사람이 아니냐고 물었지만 저는 전에 지키는 바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었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지만 그 사건 이후부터 저는 차에서 자는 취미를 버렸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정작 본인은 보이지 않았는데 어째서 트럭 기사들한테만 보였던 걸까요? 그것은 진짜 귀신이었나 보네요. 그래서 밤중에 사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콜센터 알바 중에 아동학대를 마주하게 되었다. 안녕하세요. 공포 괴담입니다. 오늘은 콜센터에서 일하는 도중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대학생일 무렵에 콜센터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걸려오는 전화를 받는 그것입니다. 클레임도 종종 걸리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오는 전화를 받아서 다른 쪽으로 넘겨주는 작업이었습니다. 통신교육회사였기에 가장 많은 요청은 해학에 관한 것입니다. 그 외에는 교재 발송 등의 간단한 문의였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생들이 받는 전화는 회사 사람들이 모니터링을 할 수 있었지요. 만약에 전화가 길어지면 체크해서 도움을 주거나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나는 거기서 오래 일하기도 했고 나름대로 괜찮게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3년째가 되자 정직원의 바로 아랫단계 같은 위치가 되어서 아르바이트생들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랬기에 내게도 모니터링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그날 역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중에 한 여자 아르바이트생의 전화가 20분을 넘기고 있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 여자 아이가 앉은 쪽으로 목을 쭉 내밀어 살펴보니 헤드셋에 귀를 기울인 채로 무척 진지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지요. 무슨 귀찮은 클레임이라도 들어온 건가 싶어 그 전화를 모니터링 해보기로 했습니다. 남자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흘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당하고 있어요. 진짜예요. 담뱃불을 몸에 대기도 하고 뜨거운 물을 막 끼얹어서 너무 아파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더 혼나서 말도 못해요. 선생님한테도 못 말하겠어요. 지금은 자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그런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이었습니다. 고객의 번호는 저장하지 않는 데다 이쪽은 아무런 정보가 없었습니다. 여자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이름과 주소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사내아이는
거의 패닉 상태였기에 작은 소리로 울부짖기만 해서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가 진짜 심각한 것 같아 상사에게 상담하려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 순간 날카롭게 소리치는 사내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황급히 헤드셋을 다시 썼습니다. 비명소리와 무언가를 마구 부수는 것 같은 소리가 몇번 들린 후 코끼물 씩씩 내쉬는 여자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하던 내 맘이야. 이건 내 물건이니까. 알았어. 전화는 못 들은 걸로 해둬요. 이 아이는 내가 죽여놓을 테니까요. 그리고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등골에 소름이 끼쳤지요. 다음 날에 그 전화를 받았던 여자 아르바이트생은 일을 그만두게 됩니다. 이거보다 무서운 일은 없었지만, 그 후에도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에게서 전화를 받는 일은 찾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기 아이를 자기 소유의 물건이라면서 이유 없이 때리다니 정말 정신 나간 여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알려지지 않은 80년대의 한국의 미스테리 살인 사건. 안녕하세요, 공포 괴담입니다. 오늘은 80년대에 한국에서 있었던 두 가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80년대에 대중목욕탕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80년대에 우리나라에는 대중목욕탕이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집에 샤워 시설이 많이 없었던 터라 이 시기에 대중목욕탕은 지금의 주유소만큼이나 큰 사업거리였지요. 주말이 되면 가족 단위의 인파가 물밀듯이 밀려와서 목욕탕은 언제나 인산인해였습니다. 보통 이 시기에 목욕탕은 아침 6시에 문을 열고 저녁 8시까지 영업을 하는 게 통상적이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7시 반을 넘어서고 있었고 장충동에 위치한 대중목욕탕의 사장이었던 K씨는 손님들도 전부 나갔기에 문 닫을 준비를 했습니다. 마침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서 손님도 별로 없던 터였기에 평상시보다 일찍 문을 닫으려는 순간 손님 한 명이 목욕탕 입구로 걸어왔습니다. 장마 때문에 엄청난 비가 쏟아지던 시기여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 여인이 K씨의 눈앞에 이르렀을 때 K씨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모습이 너무 독특했기 때문인데 빨간 우산에 빨간 코트 형태의 우의를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떨고 있었고 감기 몸살에 걸린 사람처럼 몸도 떨고 있었지요. 비도 많이 오고 이제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요라고 K씨는 말했지만 그 여자는 말합니다. 죄송한데 잠시 샤워 좀 하고 나올게요. 뜨거운 물에 잠깐만 몸을 담그고 싶어요. 제발 부탁입니다. 목욕탕 사장 K씨는 떨고 있는 여자가 안쓰러워 여자의 부탁을 수락했습니다. 그럼 얼른 탕에 몸만 담그고 나오세요. 곧 문을 닫을 거니까 얼른 씻고 나오세요. 고맙다는 말을 던진 이 여자는 바로 탕 속에 들어갔고, 그렇게 시간은 흘렀습니다. 8시가 넘자 K씨는 약간의 조바심을 냈지만, 그래도 기다리는 미덕을 갖고 문 닫을 준비를 합니다. 청소와 때밀이를 하는 종업원은 일찍 퇴근한 상황이라 사장이 직접 청소를 해야 할 상황이었지요. 8시 반이 돼도 여자가 나올 기미가 안 보이자 결국 K씨는 여탕 입구에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손님, 한 시간이 다 돼가요. 이제 마무리하시고 나오세요. 저도 청소하고 문 닫고 집에 가야지요. 몇 번의 노크와 말에도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K씨의 손에는 땀이 서서히 났고 문을 열지 말지 고민을 하며 다시 큰 소리로 했던 말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힘에 손을 주어 노크 소리가 더 크게 들리게 했지만 아무런 인기척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결국 K씨는 문을 열고 목욕탕 안을 들여다봅니다. K씨는 꿈을 꾼 듯한 느낌이었다고 훗날 회상했습니다. 탕속은 온통 붉은색으로 물들어져 있었고 여인은 두 눈을 부릅뜬 채로 K씨를 주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는 사장의 말은 듣는 이로 하여금 소름 돋게 만들었습니다. 경찰 신고로 이 사건은 수사에 들어갔지만 끝내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목욕탕에는
사장과 이 여자뿐이었고 여자의 사인은 사시미 같은 날카로운 도구로 난도질을 당한 상태였지요. 살해 도구는 찾지 못했고 자살인지 타살인지도 밝히지도 못했습니다. 가장 유력한 용의자인 목욕탕의 사장이었던 K씨는 아무런 살해 동기가 없었습니다. 10년 넘게 이곳에서 목욕탕을 운영했고 가족과 단란하게 사는 지극히 평범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밀폐된 공간이었던 목욕탕에서 이 여자는 무참하게 죽은 것입니다. 결국에 K씨는 목욕탕을 정리하고 지방으로 이사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번째는 치악산토막 연쇄살인 사건입니다. 1980년 시국이 어수선할 때 우리나라의 명산 중에 하나인 치악산에서 이상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40대 한 남성이 등산을 하던 것으로 추정된 모습으로 토막 살해를 당한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토막 살인이라는 것이 거의 드문 일이고 너무 시체가 잔혹해서 언론에 공개되지 못한 채로 비밀리에 수사가 시작됩니다. 국과 수의 시체가 옮겨지고 살해 도구를 찾는데 혈안이 됐지만 결국은 적당한 도구조차 예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토막 난면이 너무나 부드러웠기 때문입니다. SF 영화에서 나오는 레이저 빔 같은 것으로 아주 부드럽게 절단된 것처럼 토막 뜬면의 정교함과 부드러움은 그 당시 국과수에서는 예측조차 할수 없었던 것이었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시체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 시체가 발견된 이후에 일주일에 한 번꼴로 치악산 근처에서 똑같이 토막이 나 있는 시체가 발견된 것입니다. 결국 한 달 동안 19의 시체가 발견됐고 이 시체들 모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18토막을 부위별로 정확하게 나눈 것입니다. 노련한 국과수 위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토막을 낼 수 있단 말인가? 사실은 누가 이런 미친 짓을 했느냐보다 무엇으로 절단했느냐가 더 화제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단면을 보일 도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상님들의 무덤을 옮기면서 생긴 일. 안녕하세요, 공포 괴담입니다. 오늘은 무덤을 옮기면서 생겼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 두렵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부모님께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옛날부터 내려오던 집안의 무덤에 할아버지를 묻어드리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외할머니가 강하게 주장하는 바람에 다른 곳에 무덤을 새로 세워서 거기로 할아버지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무덤을 새로 세우니 선조분들의 납골단지도 옮겨야 했습니다. 결국 일정을 제대로 잡고서 스님까지 불러 무덤을 아예 옮기게 되었지요. 그날은 우리 부모님, 외할머니, 스님까지 넷이서 무덤을 열고 납골단지를 옮겼다고 합니다. 오래된 무덤이었기에 화장을 한 게 아니라 매장에서 묻은 뼈도 나왔습니다. 조금 무서웠지만 다들 아무 말 않고 유골을 수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아무리 힘을 써도 움직이질 않는 두개골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힘이 장사인 우리 아버지가 달라붙어도 안 되고 어머니까지 힘을 보탰지만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점점 무서워져 외할머니한테 그냥 무덤을 옮기지 말자고 매달리게 되었고 그때 스님이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두개골의 수를 따르며 말을 걸었지요. 괜찮습니다. 이 사람들은 새 집에 모시려는 것뿐이에요. 걱정 마시고 편히 따라오십시오. 그런 말을 한참이고 두개골에 건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리 힘을 써도 움직이질 않던 두개골이 힘없이 굴러나왔다고 합니다. 당황한 부모님은 바로 두개골을 납골단지에 넣었고 무덤을 옮길 동안에 별다른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전에 들은 이야기지만 이야기를 해주는 부모님의 표정이 너무나 생생했기에 내게는 너무나도 무서웠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너무나 아쉽습니다. 선조님께서 떠나려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자리가 명당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뭔가 이분들이 자기 복을 차버린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를 저주했던 망자의 원언. 안녕하세요. 공포괴담입니다. 오늘은 시골 마을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젊을 적에 깊은 산속의 마을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을에는 평판이 좋지 못한 의사가 한 명 있었지요. 할아버지가 알고 지내던 사람이 맹장염에 걸리자 어쩔 수 없이 그 의사에게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처치를 잘못한 탓인지 복막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시내 병원으로 옮겨서 장사척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이 나오게 됩니다. 한겨울인데다 눈이 엄청나게 오는 지역이라 버스는 이미 끊겼지만 운 좋게도 마을에는 육군 부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사정을 이야기하자 트럭에 환자를 태워서 시내까지 데려다 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환자는 진통제를 맞고 담요를 온몸에 감싼 채로 트럭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어마어마한 통증 때문에 뒹굴어대는 사이 담요는 다 풀려버렸지요. 그의 입에서는 계속 의사를 원망하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 의사가 제대로 처치만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고 잔뜩 앙심을 품은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날뛰는 그를 의무병이 상태를 살폈지만 결국 환자는 저녁 무렵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의무병이 몇 번이고 확인했지만 완전히 죽은 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병원까지 데려갈 필요도 없다는 판단 하에 그의 사체를 어느 민가에 내려놓게 됩니다. 마을에서 사람을 보내서 사체를 인수해 가라는 것이었죠. 그 집 사람에게 양해를 구하고 담요로 사체를 감싸서 널빤지에 올리고 마구간에 사체를 안치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어 집주인이 사체의 양을 올리라는데 담요만 남아있고 사체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사체는 수술을 했던 의사의 집 앞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환자는 꽁꽁 얼어붙은 채로 두 눈을 치켜뜨고 의사네 집의 현관 앞에 눈투성이가 되어 우뚝 서 있었고 아침에 일어나 문을 열고 그 광경을 본 의사는 혼비백산해서 그대로 자빠져 허리를 다치고 말았습니다. 그게 원인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의사는 1년이 지나지 않아서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몇 번이고 그 의무병이 죽음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폭설이 내리는 밤부터 아침까지 아무리 열심히 걸어도 도착할 거리가 아니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 후부터 그 마을은 의사 한 명 없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마을 진료소에는 새롭게 의사가 들어와도 모두 1년도 버티지 못하고 그만둬 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실력이 없는 의사 때문에 본인이 죽었다고 생각을 하니 그것이 원한이 되고 원운이 되어서 그 동네에는 의사만 오면 저주를 퍼붓고 있나 보네요.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생을 해서 태어난 아이가 가지고 있는 기억. 안녕하세요. 공포괴담입니다. 오늘은 환생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초등학생일 때 부모님은 이혼했습니다. 그 후 어머니는 재혼했고 지금은 8살짜리 남동생과 6살짜리 여동생 그리고 3살짜리 쌍둥이 남동생들이 생겼지요. 어머니가 쌍둥이 동생들을 임신하고 있었던 어느 날 계단층계에 중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가 벽에 얼굴을 돌린 채로 무릎을 껴안고 앉아있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원래 집에서는 사진을 찍으면 수많은 오부가 찍히고 한밤중에 발소리가 들리기도 했기에 딱히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그 상태가 한동안 이어지던 어느 날 아버지가 꿈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버지가 2층 침실에서 내려오는데 중학생만한 사내 아이가 계단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넌 누구야? 너희 집 아니니까 당장 나가! 라고 소리치며 아이를 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관 앞까지 질질 끌고 갔더니 사내 아이는 울면서 사과했다고 합니다. 맨날 떠들썩해서 부러웠어. 같이 놀고 싶었어. 라고
사내 아이가 말했고, 갑자기 아버지는 미안하기도 하고, 짠하기도 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다음에 우리 아이로 태어나거라. 부자는 아니어도 잘 지낼 수는 있을 거다. 사내 아이는 그 말을 듣고서 고개를 푹 숙이더니 현관에서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꿈에서 깼다고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무서워하는 것 같았지만 나는 무심결에 맨날 계단에 있던 그 아이인가 보다 라고 수긍해버립니다. 부모님은 깜짝 놀란 듯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내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머니는 더욱 겁에 질려버렸지요. 하지만 육아와 가사에 쫓기는 사이 어머니도 점차 그 일은 잊어갔고 곧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쌍둥이가 간신히 말을 하게 됐을 무렵 어머니는 문득 그때 그 일이 생각났는지 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 태어나기 전에는 어디에 있었어? 둘 중에 큰 애는 모른다고 대답을 했고 역시나 하고 쓴 웃음을 짓고 있는데 작은 애가 대답을 합니다. 계단, 어머니와 나는 놀라서 순간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정말 그 계단에 있던 아이가 태어난 것인지 그냥 동생이 아무 말이나 했던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상한 체험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가끔씩 화목한 집안을 보고서는 그 집의 아이로 환생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의 경우에는 우리 집 아이로 태어나도 된다라고 허락까지 받았으니 쉽게 그 집의 아이로 환생을 했나 보네요.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괴담 폐류 이상자. 안녕하세요. 공포 괴담입니다. 오늘은 어떤 마을에 저주받은 내력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무섭다고 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동네 아이들은 너나 할것 없이 반드시 부모님에게 당부받던 것이 있습니다. 꿈속에 상자가 나와도 절대로 열면 안 된단다. 그 상자를 열면 무서운 일이 일어날 거야. 대학생이 되었을 때 지역에 내려오는 이야기를 조사할 기회가 생겨서 나는 그 상자에 관해 조사해 보기로 합니다. 기본적으로 구전으로 내려왔던 이야기인지 시립도서관에도 마땅한 자료는 없었지요. 그래도 그나마 문헌으로 남아있는 것을 하나 찾아냅니다. 지역 민담을 모아 수록한 책으로 그중 하나가 꿈속에 나오는 상자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상자의 꿈을 처음 꾼 것은 에도 시대 중기에 어느 여관집의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꿈을 꿀 때마다 매번 이상한 상자 두 개를 보았지요. 부모님에게 물어봐도 모를 뿐더러 그 상자 안을 들여다보려 해도 꿈속에서는 어쩐지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자는 꿈속에서 자신이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흔히들 말하는 자각몽이라는 것입니다. 남자는 서둘러서 두 상자 중에 더 큰 상자를 열고 안에 뭐가 있는지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상자 안에 뭐가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상자를 열었던 순간에 귓가에 울려 퍼진 큰 고함 소리에 눈을 떴기 때문입니다. 고함을 친 것은 옆에서 자고 있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숨이 끊어진 후였습니다. 딱히 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척 건강했던 아버지였지요. 그런데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남자는 직감적으로 자신이 꿈속의 상자를 열었기 때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상자를 열면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날 것이라는 것도 남자는 절대 다른 상자를 열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맹세합니다. 그리하여 세월은 흐르고 그 남자도 결혼해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후에 어머니와 둘이서 경영해온 여관도 겨우 제자리에 오른 터였지요. 몇 년 후에 어머니가 병에 걸렸습니다. 당시 의술로는 고칠 수도 없는 병인데다 약값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겨우 여관 하나로 벌어먹고 살다 남자의 가세는 기울기 시작합니다. 어머니는 몇 번이고 아들과 며느리에게 미안해하며 죽고 싶다며 혼자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그런 나날이 이어지다가 남자는 마침내 결심을 합니다. 꿈속의 상자를 열어야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각몽을 꾸게 된 남자는 나머지 상자를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안에 어떤 게 들어있는지 볼 수 있었지요. 상자 안에는 어머니의 이름이 적힌 종이와 머리카락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눈을 뜨자 역시 어머니는 죽은 후였습니다. 남자는 부모님을 자기 손으로 죽였다는 죄악감을 느끼면서도 그 상자에서 해방된 것에서 약간의 안도감도 느끼게 됩니다. 아빠, 맨날 꿈을 꿀 때마다 꿈에 상자가 나오는데 그게 뭔지 알아? 딸이 그렇게 물어볼 때까지는 말입니다.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중학교 동창회에서 문득 생각이 나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의외로 나 말고도 이야기를 조사했던 녀석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내가 찾아낸 이야기 정도만 알고 있었지만 딱 한 명, A만은 나보다 더 깊게 조사했던 것 같습니다. A는 그 상자의 저주가 태어난 이유까지 알아낸 듯 했습니다. 나는 무척 신경 쓰여 물어봤지만 A는 단호하게 거절하며 알려주지 않았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절대 그 이상 조사하지 말라면서 못을 박을 뿐이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너무도 진지한 A의 모습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후 나는 A의 말대로 그 상자에 관해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다른 친구 녀석에게 이러한 문자가 왔습니다. A가 말한 대로 절대로 그 상자를 조사하면 안 돼. 도대체 그 상자에는 어떤 유래가 얽혀 있던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상자는 어떤 마을에서 대대로 내려가는 저주가 아닐까요? A는 그 마을의 내력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닐까 싶네요.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괴담 해안에서 발견된 팔 없는 시체의 진실. 안녕하세요, 공포 괴담입니다. 오늘은 전쟁 중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태평양 전쟁의 끝무렵 어느 날, 홋카이도의 어촌에 수많은 일본군 병사들의 익사체가 떠내려왔습니다. 500구는 훌쩍 넘는 수였고, 아무래도 병사를 실은 수송선이 미국 잠수함의 공격을 받아 바다에서 침몰한 듯 했습니다. 시체 중에 장교는 없었습니다. 장교들은 전부 병사들을 버리고 구명정으로 탈출한 것 같았습니다. 시체를 수습하던 어부들은 문득 기묘한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팔이 없는 시체가 꽤 많았습니다. 손목이 잘린 것도 있고 아예 어깨부터 팔 전체가 잘려나간 시체도 있습니다. 바닷물에 씻겨나가서 피는 나오지 않았지만 예리한 것에 배이기라도 한 듯이 팔이 잘려나간 단면은 평탄했습니다. 개중에는 팔이 잘려나갔을 뿐 아니라 얼굴에 크게 베인 상처가 났던 시체도 있었지요. 바다에 뛰어들다 생긴 상처인가 싶기도 했지만 시체의 반이 넘게 팔이 잘려나간 것은 아무래도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에 구명정을 타고 살아남은 장교는 그 사건에 대해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뱃전에 손들이 마구 달라붙었습니다. 강한 파도가 치는데 여기저기서 손들이 달라붙으니 작은 배는 견디지 못하고 크게 요동을 치게 됩니다. 그들이 배에 타르다가 배가 전복되는 것보다 뱃전을 감싸고 있는 그 손들 자체가 무서워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수면은 병사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 가운데 작은 구명정 세척이 떠 있을 뿐입니다. 옆에 있는 구명정에서는 장교들이 일제히 군용카를 빼들었고 우리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도 군용카를 빼서 손에 들었습니다. 손에 대한 공포심이 칼을 뽑게 한 것입니다. 잘라도 잘라도 또다시 새로운 손이 뱃전에 올라왔습니다. 팔을 잘린 병사는 바닷속으로 가라앉기도 했지만 그대로 헤엄치는 이도 있었습니다. 그 장교의 말에 따르면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천황 폐하 만세. 그러나 그 진위는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매달려 있던 병사들의 손들을 잘라냈지만 너무 잔인하네요.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괴담 일방통행의 놀이기구에서 마주친 아저씨. 안녕하세요, 공포 괴담입니다.
오늘은 어릴 때 귀신을 보았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 근처에는 아동관은 있어도 도서관은 없었습니다. 그나마 있는 아동관들은 규모가 너무 작았기에 고작해야 탁구대 하나 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옆 동네의 아동관도 같이 있는 도서관으로 향할 때가 많았습니다. 거기 아동관에는 당연히 다른 학교 아이들뿐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었기에 나한테 장난칠 사람도 없고 놀이기구도 많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먼 거리를 감수하고 자주 그 아동관에 다니고는 했습니다. 그곳에서 가장 인기 있는 놀이기구는 놀이방 한가운데 있는 직경 3미터 정도 크기의 원형 기구였습니다. 튼튼한 골판지로 만든 표면에는 둥근 구멍이 여럿 있어 거기를 통해서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미로 같이 꾸며진 안을 지나면 가운데 큰 공간까지 도달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구체 내부 통로 폭은 초등학교 아이 한 명이 겨우 지나갈 정도였지요. 당연히 다른 사람과 마주쳐도 같이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안에서 누군가와 마주치면 기싸움에서 눌린 쪽이 뒤로 기어나와야만 했습니다. 초등학생이라고는 해도 살집이 좀 있는 편이면 안에서 끼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살이 좀찐 편이었던 저는 안에서 혹시 끼이면 어쩌나 하고 혼자 망상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어른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었으니 구멍에 팔만 넣어 다리를 잡아 당긴다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골판지를 잘라야만 겨우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곤 했죠. 살집이 있다 보니 저는 안에서 누군가와 마주쳐도 뒤로 돌아 나오는 게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사람이 적을 때를 노려 그 놀이기구에 들어가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는 해도 가장 인기 있는 놀이기구이니 사람이 없을 때가 거의 없었습니다. 보통은 친해 보이는 아이들 몇 명이서 그곳을 점거하고서는 서너 명밖에 못 들어가는 가운데 공간에서 끝도 없이 수다를 떨고 있고는 했습니다. 그렇게 인기 있는 놀이기구를 저 혼자 독점할 수 있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회관 방송이 나오고 아동관 선생님이 아이들을 방에서 내보낸 직후입니다. 그때 그 놀이기구 안에 꾸물꾸물 기어들어가면 적어도 몇 분은 혼자 놀수 있었습니다. 선생님도 눈치를 채고 있는지 아이들을 방에서 내보내면 안에 있는 거다 안다고 하셨기에 그 말을 들으면 바로 나왔습니다. 애시당초 무시하고 계속 놀려고 해도 기어다니는 소리가 나니 금세 들키고 맙니다. 그날은 비가 추적추적 내려 밖에서 놀지 못하는 아이들이 죄다 아동관에 몰려온 터였습니다. 당연히 놀이도구마다 사람이 가득 달라붙어 있었지요. 어쩔 수 없이 저는 도서관 쪽으로 향해서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5시 가까이 될 무렵에 아동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 왔을 때보다는 사람이 줄어들어 구체 놀이기구에도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안에서 누군가와 마주치고 싶지 않았기에 한동안 눈치를 보기로 했습니다. 곧 평소처럼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물을 닫고 정리할 시간이니 아이들을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구체 놀이기구에서도 두 명이 나왔습니다. 그걸 보고서 저는 둥근 구멍을 통해 안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구체 안에는 당연히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흐리거나 비 오는 날에는 구멍에서 들어오는 희미한 형광등 불빛만 의지해서 통로 안을 기어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가운데로 향하는 길은 거의 기억하고 있으니 문제는 없었습니다. 선생님이 나를 찾으러 오기 전에 가운데까지 가고 싶어 필사적으로 전진했습니다. 무언가 알수 없는 위화감을 느끼면서 전진했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평소와는 느낌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기 때문인지 골판지가 전체적으로 눅눅해 앞으로 나아가기 어려웠습니다. 통로 안도 평소보다 더 어두운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제가 내는 소리 말고도 다른 소리가 반 박자 정도 늦게 들려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나 말고 누가 또 있었나 싶어 실망했지만 괜히 마주치면 귀찮을 것 같아 천천히 후퇴하고 돌아서 나오기로 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전살이 쪘기 때문에 돌아서 나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골판지가 눅눅해 평소보다 더 기어나오는 게 쉽지가 않았죠. 필사적으로 기어나오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일반적으로 뒤로 기어나올 때는 발끝으로 구멍 위치를 찾아내서 고개로 빠져나옵니다. 하지만 아무리 발을 뻗어도 구멍이 닿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안쪽까지 들어온 건가 싶었지만 일단 후퇴는 계속했습니다. 앞에서 들려오는 부스럭 소리는 계속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전 더더욱 초조해졌습니다. 그 소리는 확실히 정면에서 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이대로 갔다간 출구를 찾기도 전에 마주칠 형편이었습니다. 마주쳤다간 귀찮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빨리 탈출하기 위해 후퇴를 계속했습니다. 꿈을 대며 귀로 나오는 내게 그 스스거리는 소리는 확실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소리는 부츠 안의 통로 커버 부분까지 와 있는 듯 했습니다. 그제야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당연히 나와야 할 폐관 안내 방송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후퇴를 멈추고 나니 저의 코끼 내는 소리와 앞에서 스스카는 소리만 들려옵니다. 골판지로 만들어진 이 놀이기구 안에서 사람이 움직이면 당연히 진동이 전해져야 할 텐데 소리만 확실히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흔히들 말하는 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는 거죠. 정말 맞는 말입니다. 기어서 후퇴하고 있던 저는 그때까지 목이 편하게끔 바닥을 보고 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후퇴를 시작할 때부터 계속 바닥만 보고 앞쪽은 올려다보질 않았었죠. 하지만 어째서인지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들어 앞을 봤습니다. 스슥거리는 소리가 멎었던 한순간 무의식 중에 고개를 든 내 눈에 들어온 건 30cm 정도 앞에 떠 있는 화가 난 듯한 아저씨의 얼굴이었습니다. 아! 하고 소리를 지른 순간 다리가 쭉 끌려갔습니다. 너무 무서워 정신을 잃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리를 잡아당긴 것은 아동관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후에 온 힘을 다해 달려서 아동관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곳을 찾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놀이기구에 붙어있던 귀신을 만나고 말았나 보네요. 어릴 때 놀이기구에서 귀신을 봤다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한국이든 일본이든 이런 점은 비슷한 것 같네요.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납치당할 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포 괴담입니다. 오늘은 고속도로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날을 더욱 잊을 수 없던 이유는 오랫동안 교제해왔던 여자친구와 헤어진 날이기도 했습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했던가요? 저도 원래 수도권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업무상 지방으로 가게 되면서 삐걱거리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반년을 그렇게 장거리 연애를 하다가 어느 날 그녀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소식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바로 일을 마치자마자 초저녁부터 인천으로 향했지요. 운전을 하는 내내 분노에 차올라서 영원히 이별할 것을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 혼자 끙끙 앓을 바에야 직접 만나서 깔끔하게 끝맺음을 지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자정이 다 돼서야 도착했고 그녀와 얘기를 나누다가 자신에게 더 신경을 썼어야 됐다는 둥 적반하장식으로 저를 대하는 그녀의 가증스러운 태도에 저도 모르게 남자로서 여자에게 하면 안 될 짓을 해버렸습니다. 맞습니다. 홧김에 그녀의 얼굴에 손을 댄 것입니다. 다시는 그녀를 보지 않을 생각으로 올라왔던 것이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았고 한편으로는 후련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을 차려보니 새벽 늦은 시각, 다음 날도 출근해야 했기에 부랴부랴 다시 차에 몸을 싣고서 지방으로 향하던 때였지요. 들어줄 사람 하나 없었지만 나 홀로 차 안에서 그녀를 향해 하고 싶었던 말을 모두 토해내고 있던 찰나에 계기판에서 무언가 반짝거렸습니다.
아마 장거리를 뛰었으니 진작에 기름이 다 떨어진 것이겠죠. 다음 휴게소까지 거리가 다소 있었지만 이제 기름 보충 표식이 점등되었으니 아직은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가로등도 없고 차도 없고 이제는 여자친구도 없는 그 고속도로를 혼자 외롭게 달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음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새벽이라 그런지 주차장에 듬성듬성 있는 차몇 대와 외곽 쪽에 대형 화물차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막상 휴게소에 들어오니 화장실이 급했습니다. 보통 주유소가 휴게소 출구 쪽에 있었기에 곧장 화장실 쪽으로 차를 몰아서 시동도 끄지 않고 볼일을 보고 나오는데 아까는 보이지 않던 건장한 두 남성이 화장실 입구 바로 앞에서 담배를 태우고 있더군요. 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나치려 하는데 갑자기 내 손목을 떡 붙잡고 뭔가 주절주절 강한 사투리를 쓰며 말을 건네왔습니다. 자기들이 건강식품을 파는데 지금 얼마 남지 않아서 떨이하겠다고 싸게 줄 테니 가져가라는 말이었습니다. 보통이면 표정을 찡그리며 무시하고 갈 상황이더라도 그 남성들의 생김새라든지 풍기는 느낌이 말 그대로 조폭이었기에 집에 어르신들도 없다고 살짝 기죽은 듯이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다고 느낀 것은 바로 그 다음부터입니다. 멍하니 저를 응시하더니 대뜸 그냥 공짜로 줄 테니까 저기 가서 가져가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가리키는 손가락으로 시선을 따라가 보니 언제 세워놨는지 제차 앞에는 트럭 한 대가 거꾸로 서 있었습니다. 트럭 화물칸에는 냉동 타차를 어설프게 흉내낸 것처럼 작은 컨테이너를 올려놨는데 입구는 살짝 벌어져 있습니다. 순간 불현듯이 지금 이 상황과 비슷한 인신매매 수법에 대해서 들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빈 컨테이너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그대로 밀어놓고 새 문을 닫아버려 놨지 않은 저는 등골에 피어오르는 식은땀과 소름 그리고 당혹스러운 표정을 애써 감추며 최대한 기분 상하지 않게 거절하고 서둘러 차로 향했습니다. 그 남성들을 뒤로 하고 뛰어가는데 어렴풋이 들리는 나를 향한 욕설 그리고 차를 타기 직전에 벌어진 컨테이너 문틈 사이를 슬쩍 보았는데 어두컴컴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군요. 그런데 본능적으로 안에는 건강식품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운전석에 안착하자마자 정신없이 휴게소를 빠져나왔고 그제야 턱 끝에 맺혀있는 식은땀을 닦아내렸습니다. 심장이 미칠 듯이 두근대었고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하필 고속도로에 어떻게 차 한 대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백미러를 통해 혹시라도 누가 날 따라오는지 계속해서 눈알을 바쁘게 굴려댔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불현듯 떠오르는 무엇이 있습니다. 저는 휴게소에서 시동도 끄지 않고 바로 화장실로 뛰어갔죠. 물론 차 문도 잠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나오니 내 차 앞에 트럭을 세워놨고 아무도 없는 휴게소에서 그 건장한 남성들은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나를 무력으로 제압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혹시 뒷자리에 누가 웅크린 상태로 타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마른 짐을 꼴깍 삼키다가 살에 들려 기침이 났습니다. 도저히 고개를 돌려 확인은 못하겠고 무엇인가 찾는 척하며 자연스레 오른손을 뒷좌석으로 넘겨 더듬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때 손바닥에 낯선 사람의 온기라도 느껴졌다면 그대로 저는 실신했을 것입니다. 다행히 저는 한겨울에도 히터 바람을 쐬지 않기에 차 안은 항상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고 제 손에도 역시나 그저 싸늘한 기운만이 감돌 뿐. 그런데 그때 다시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속도를 내려고 엑셀을 밟았는데 오히려 속도가 점점 떨어지는 것이었죠. 기름을 넣지 않고 급하게 나온 것입니다. 황급히 내비게이션을 보는데 다음 휴게소는 너무나도 먼 거리. 정말 속된 말로 그때는 멘탈이 붕괴되더군요. 그래서 비상등을 켠 채로 고속도로의 갓길에 차를 세워놓고
기름을 어떻게 하면 조달할 수 있을지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왼쪽 사이드 미러로 차 한 대가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제 옆을 빠르게 지나치는 듯 하더니 급정거를 했습니다. 설마 했는데 그 트럭이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지만 방금 전 휴게소에 그 트럭이라고 확신하고 나서 1초도 되지 않는 그 찰나의 순간 전조등과 비상등을 재빨리 끄고 시동도 껐습니다. 가로등이 하나도 없는 구간이라 그 덕분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 연출되었지요. 그리고 그 트럭은 갓길에서 비상등을 켠 채로 제가 있는 쪽으로 서서히 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별달리 떠오르는 방안이 없었습니다. 도망쳐야 한다.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 그저 살고 싶었습니다. 그 와중에 다행스럽게도 그 트럭이 저를 보고 바로 급정거를 했다지만 속도를 엄청 냈던지 저와의 거리가 꽤 된다는 것을 직시한 후 저는 밖으로 나와서 버튼을 눌러 자동차 문을 잠그고 가드레일을 뛰어넘어 곧장 풀밭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이쯤 되면 저기서 내가 절대 보이지 않겠다 라고 생각되는 곳까지 벗어난 후 앞으로 그들이 어떻게 할지 두려움 반 호기심 반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트럭이 제 차의 코앞까지 다가왔고 운전석과 조수석에서 남성이 동시에 내리더군요.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아까 두 남자 중 한 명이었는데 조수석에서 내리는 사람은 또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또 한 번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 둘은 주위를 살살 둘러보더니 제 차를 에워쌌습니다. 이후 차 문을 두들기면서 뭐라고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합니다. 그 순간적인 판단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겠죠. 대차는 선팅이 과한 편이었는데 아마도 그런 어둠 속에서는 더욱더 자동차 내부가 잘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저 제가 겁을 먹고 있어도 없는 척 했을 것이라 생각했는지 차를 강하게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반응이 없으니까 한 남자가 뒷좌석 쪽으로 이동해서 양손과 얼굴을 창문에 바짝 붙여 안을 샅샅이 확인하는 듯이 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열심히 눈을 굴리던 그 남자가 갑자기 뒤로 횟가닥 넘어지더니 기겁을 하며 자신들의 트럭으로 미친 듯이 내달리는 것입니다. 같이 있던 다른 남자도 덩달아서 달려갔고 곧바로 굉음을 내며 트럭은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텅빈 고속도로에는 다시 정적만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광경을 보고 있다가 확실히 그들이 떠났다고 생각이 들자마자 조심조심 제 차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에 재빠르게 몸을 싣고서 도대체 그들이 무엇을 보았기에 그렇게 기겁을 하고 도망쳤는지 뒷좌석으로 고개를 천천히 돌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그들이 왜 그랬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제가 잠시 깜빡하고 있었거든요. 뒷좌석에는 피와 먼지로 범벅이 된 여자친구의 싸늘한 시체가 누워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심심한 웃음이 튀어나왔고 차마 감지 못한 그녀의 눈은 저를 원망하듯이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죽은 시체도 무섭지만 휴게소의 납치범들이 더 무서웠고 그리고 그들보다 더 무서웠던 것은 여자친구를 살해한 그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동묘지에서 귀신들이 쫓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공포괴담입니다. 오늘은 공동묘지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대학 시절 친구가 죽은 지 4년이 지났습니다. 지난주에 대학에서 같이 부활동을 했던 친구들이 모여 그 녀석의 무덤에 성묘를 하러 갔습니다. 한적한 시골의 작은 공원묘지였기에 휴일 낮인데도 우리 말고 다른 참배객은 없었지요. 따로 할 일도 별로 없었고 남자 다섯이 휴먹에 몰려와서 참배나 하고 있었기에 주변에 카페를 찾아 거기서 옛날 이야기나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뒤로 돌아서 고문묘지를 나가려는데 출구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무척 작은 곳이라 출입구는 두 명이 겨우 지나갈 정도로 엄청 좁았습니다. 우리 다섯이 거기를 우격다짐으로 지나가면 분명히 폐가 될 테니 그 사람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기로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꽤 거리가 있어서 얼굴은 보이질 않지만 딱히 뭔가 하려는 듯한 낌새도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겠다는 생각에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데 처음 있던 사람 옆에 사람들이 잔뜩 서 있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뭔가 모임이라도 하는 건가 싶었지만 생각해 보니 이상했습니다. 화창한 날이라 조금 거리는 있어도 저편의 모습은 잘 보였습니다. 출입구 주변에는 철조망이 쳐져 있고 밖은 주차장입니다. 누가 출입구 쪽으로 다가온 거라면 바로 눈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게다가 출입구에 서 있던 사람이 비키면 지나갈 요령으로 계속 바라보고 있었지요. 처음 우리가 봤을 때는 출입구에는 한 명밖에 없었지만 그게 한순간에 10명이 넘는 무리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당황해 주변을 보니 친구들도 뭔가 미묘하다고 할까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화창한 휴일 낮이다 보니 아직은 공포감이 엄습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출구 쪽을 보았습니다. 더욱 사람이 늘어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지요. 다소 거리가 있다고 해도 워낙에 맑은 날이다 보니 다른 것들은 선명하게 보이는데 기묘하게도 그 사람들의 얼굴만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모두가 우리 쪽을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보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이 도망쳐야 하는 게 아닐까라고 입을 열었습니다. 어디로 도망치자는 걸까? 철조망 넘어는 사람이 구름같이 모여 있습니다. 길쭉한 공원묘지는 우리의 정면에 출입구가 있습니다. 왼쪽은 가까운 절로 이어지는 철조망, 오른쪽은 도로, 뒤는 강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도망쳐라고 외친 것을 시작으로 다들 뒤쪽의 강을 향해서 달렸습니다. 등기의 출입구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강과 묘지 사이를 가르는 철조망에 올라타 찔려서 피가 나는 와중에도 어떻게든 기어올라 굴러떨어지듯이 반대편으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와서 위를 보니 아직 철조망에 붙어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녀석의 후드를 붙잡고 있는 손이 하나, 뒤에서 뻗어오고 있는 팔이 여럿 보였습니다. 그 녀석은 철조망에서 손을 떼더니 뛰어내리는 것처럼 몸을 던져서 겨우 발을 뿌리쳤습니다. 아파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녀석을 부축해서 어떻게든 겨우 전부 도망쳤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놈은 없었지만 묘지와 강 사이의 높이가 좀 있었던 데다 철조망에 긁히기도 해서 다들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차는 여전히 주차장에 있는 채였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고서야 겨우 안정을 되찾고 우리는 절에 전화해서 스님과 동행해서 차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일단 스님에게 상황 설명은 했지만 곤란하다는 얼굴만 할 뿐 재령이나 다른 이야기는 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혼란해하고 있었으니 제대로 전하지 못한 것일지도 모르지만 내 차였기 때문에 내가 가지러 갈 수밖에 없었지요. 친구 중에 한 녀석은 따라와줬지만 다른 녀석들은 더는 묘지에 가까이 가고 싶지 않다며 멀리 떨어져서 기다렸습니다. 매정하다고 말할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나 스스로도 너무나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저녁이 되어 주차장에서 본 묘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았지만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제 그 녀석 무덤에 성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가끔씩 대낮에도 공동묘지에서 귀신을 목격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대낮에도 귀신을 봤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포영화의 모티브가 되었던 태국 괴담. 안녕하세요, 공포 괴담입니다. 오늘은 태국에서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1989년 태국 어느 한 마을에 링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턴가 링은 눈에 알 수 없는 통증을 느끼게 되면서 이러한 통증은 무려 일주일간이나 지속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눈에 대한 통증은 점차 사라졌지만 동시에 그녀의 눈에는 이상한 환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첫 번째 환영이 보인 것은 눈의 통증이 사라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지요. 링은 놀이터를 지나다가 피투성이에 하이힐이 널브러져 있는 화형을 보게 되는데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하이힐을 신은 여자가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링은 그 무서운 사실을 엄마에게 말했지만 단순한 우연일 뿐이라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링은 산책을 하던 도중 한 여자와 마주치게 되는데 그 여자가 물에 빠져 죽는 환영을 보게 됩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었던 링은 여자에게 오늘 밤 조심하라고 말했지만 여자는 링을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고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링의 마을에서 여자가 물에 빠져 죽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링은 그 무서운 사실에 매일 밤을 불면증과 악몽에 시달리게 되고 결국 집에만 숨어서 지냈습니다. 한편 링의 마을에는 매년마다 열리는 큰 축제 준비가 한창이었는데 특히 축제의 절정인 불꽃쇼를 준비하기 위하여 모든 마을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지요. 그러나 링은 꿈에서 마을 사람들이 불타 죽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링은 집 밖으로 나와서 마을 사람들에게 일일이 찾아가며 제발 축제를 멈출 것을 부탁하지만 자신들의 수입이 걸린 일이었기에 혹시라도 축제가 중단되는 것을 우려한 마을 주민들은 링과 링의 엄마에게 유언비어를 퍼뜨릴 경우 죽여버린다고 협박을 합니다. 축제는 예정대로 진행되었으나 한 청년의 실수로 가스폭발이 일어나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타죽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현실에 이성을 잃은 마을 사람들은 이러한 참사를 모두 링의 탓으로 돌리고 그녀를 마녀라 생각하여 링을 죽이기 위해 그녀의 집으로 몰려갔습니다. 링의 엄마는 제발 그만두라고 애원했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마을 사람들은 잠겨있던 링의 방문을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링은 예전에 이미 목을 매달아 사망한 상태였고 그녀의 옆에는 유언장이 발견되었는데 마을 사람들에 대한 증오와 자신의 시체를 기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며칠 뒤에 링의 엄마마저 자살을 하게 되었고 링의 시체는 그녀의 유언대로 기증되어집니다. 그러나 영원히 없어질 줄만 알았던 그녀의 눈이 다른 사람에게 이식됨으로써 아직까지 세상에 남아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10년이 지난 후에 링의 이야기를 들은 데니핑이라는 영화 감독이 그녀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기로 결심했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영화가 디아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화 디아이는 정말 오래전에 재미있게 봤던 공포영화로 개봉 당시 극장에서 봤기에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영화가 사실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영화였다는 것은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신을 볼 수 있는 사진 편집 사무실. 안녕하세요, 공포 괴담입니다. 오늘은 심령사진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10년 넘게 지난 이야기입니다. 아는 사람의 소개로 사진 편집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포토샵을 사용해본 적이 있다면 어렵지 않은 내용의 일이었고 월급도 후한 편이었기에 즉시 수락했습니다. 아르바이트 첫날에 PC가 한 대 주어지고 담당자가 설명을 했습니다. 미리 들었던 대로 사진의 일부를 잘라내거나 색깔 조정을 하는 게 주된 일이라서 어려울 건 없었지요. 꿀알바를 물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담당자는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라고 말한 뒤에 자기 책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혹시 말인데 찍혀있으면 지워버려. 담당자는 그렇게 말하고는 양손목을 축 늘어뜨리고는 팔랑팔랑 움직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지 하고
고민하고 있으니 담당자는 보면 금방 알 테니까 라고 말하며 씩 웃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싶어 나는 그대로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 말대로 어떤 것인지를 금방 알게 되었습니다. 시선이 마주칩니다. 사진 속 어두운 곳에서 눈만 덩그러니 보입니다. 예를 들면 전원이 나간 모니터, 턱이 접혀 생긴 그림자, 발밑 그림자. 그렇게 약간이라도 어두운 곳이 생기면 거기에서 눈이 나를 들여다보고 있던 것입니다. 특별히 찾으려 애쓰지 않아도 금세 눈에 들어왔고 그리고 곧 눈이 마주쳤습니다. 체감상 대여섯 장 중에 하나 정도로 그런 사진이 섞여 있었지요. 처음에는 꺼림칙했지만 주연색과 비슷하게 합성하면 금세 지울 수 있었습니다. 한동안 작업을 계속하자 그 시선에도 익숙해져 가게 됩니다. 기계적으로 심령사진을 고쳐나가는 사이에 뭐라 말할 수 없는 감정이 나를 휘감았지요. 디지털화 되어가는 사회에서 심령사진이라는 문화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해야 할까요? 그 후 담당자와 술자리를 가졌을 때 들은 이야기지만 아무래도 그 회사는 위치부터가 뭔가 문제가 있는 듯 했습니다. 회사 문 앞에 소금을 두면 사흘 만에 새까맣게 변해버린다고 했던가. 나한테는 그 이야기가 가장 무서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회사가 귀신 나오는 터에 있나 봅니다. 회사 오너의 기가 세다면 귀신이 나오는 터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대박이 난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게 무언가에 홀려서 절벽에서 뛰어내릴 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포 괴담입니다. 오늘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겪었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혼자 오토바이를 타고 여행을 떠났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산길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맑은 날씨였는데 갑자기 빗방울이 뚝뚝 떨어집니다. 다행히 휴게소인지 주차장인지 비스무리한 곳이 눈에 들어와서 잠시 비도 피할 겸해서 들어섰지요. 거기에는 주차장에 화장실과 더불어 휴게실 같이 생긴 오두막이 있고 안에는 테이블과 벤치가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이를 보는 사이 빗줄기는 잔뜩 거세지고 번개까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비가 그칠지도 모르겠기에 우비를 꺼내 쓰고 상황을 지켜보려 합니다. 우비를 꺼내려 테이블 위에 가방을 올리고 뒤적거리며 우비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문득 주변을 돌아보니 벤치에 노부부가 앉아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조금 당황했지만 내게는 그보다 폭풍우가 언제 그칠지가 더 큰 문제였습니다. 우비를 꺼내 입고 5분 정도 하늘을 보고 있었지만 노부부는 계속해서 말이 없었지요. 같은 공간에서 아무 말 없이 있기도 불편해서 나는 인사를 겸해서 갑자기 비가 내리네요 라고 말을 걸었습니다. 노부부는 내 말을 듣고서는 서로 얼굴을 마주 보더니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비는 어제부터 계속 오고 있었는데 방금 전부터 갑자기 내린 비인데 무슨 소리인가 싶었지만 나는 그대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대답합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온 거라서 빨리 비가 그쳐야 집에 돌아갈 텐데요. 이렇게 말하자 할아버지는 잠시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네. 불쌍하게도 돌아가지 못하겠네. 나는 당황해서 노부부가 앉아있던 벤치를 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처를 둘러봐도 노부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뭔가 위험하다는 생각에 거기를 떠나려던 순간 먼 곳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정신을 차리자 30대쯤 되어 보이는 아저씨가 내 어깨를 흔들면서 괜찮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저씨의 얘기로는 화장실을 갔다 나왔더니 내가 휴게소 울타리를 넘어 벼랑으로 뛰어내리려 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지요. 그걸 본 아저씨는 당황을 했고 빠르게 달려가서는 겨우 뜯어 말렸다는 것입니다. 시계를 보니 정신을 잃었던 것은 고작 2분 정도였습니다. 그토록 쏟아지던 비도 말끔히 그쳐 있었지요.
그렇다기보다는 그 아저씨 말로는 애시당초에 비는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우비를 입고 있었고 도로에는 비가 내린 흔적이 전혀 없었지만 어째서인지 우비만은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산길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귀신에게 홀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산길은 길 자체도로 위험할 수 있지만 알 수 없는 것들을 마주칠 수 있다는 게 더 위험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편의 흉내를 내는 존재. 안녕하세요, 공포 괴담입니다. 오늘은 자꾸 헛것을 보게 되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가끔 집에는 남편 같은 게 돌아옵니다. 출장 중이나 시골에 내려가 있어서 돌아올 리가 없는데도 언젠가는 캐나다에서 국제전화로 전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끊고 5분도 지나지 않았는데 다녀왔습니다라며 집에 돌아왔지요. 시간적으로 부자연스럽지 않았다면 의심조차 안 했을 정도로 남편 그 자체였습니다. 이상한 점이라곤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편 같은 것은 어느새인가 사라져버립니다. 식사를 준비하고 있거나 시선을 돌리고 있으면 그 사이에 사라지는 것이었죠. 결혼하기 전부터 동거를 했지만 당시에는 그런 일이 없었으니 어쩌면 지금 사는 집이 문제인지도 모릅니다. 최근에는 나도 익숙해진 것인지 진짜 남편이 돌아와도 의심하게 될 정도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일지는 모르지만 당사자인 나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도 직접 말해봤지만 믿어주질 않습니다. 남편의 생명이라면 그래도 남편 본인이니 마음이 편하겠지요. 하지만 혹시 남편으로 가장한 다른 무언가라면 오늘은 남편이 계속 집에 있으니 안심하고 있지만 언젠가 바뀌어 버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무서워집니다. 친구는 남편 같은 게 왔을 때 영상으로 기록을 남기라고 조언했지만 왠지 모르게 꺼려졌습니다. 단 한 번 남편 같은 게 광고지에 낙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정작 남편에게 보여주니 내가 장난치는 것이라 여겼는지 그냥 웃어넘겼습니다.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남편의 도플갱어를 보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그 도플갱어를 남편과 마주치지 않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남편이 도플갱어를 마주치는 순간 그는 죽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스스로 죽는 것을 포기한 이유. 안녕하세요, 공포괴담입니다. 오늘은 아내가 죽은 뒤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부부끼리 작은 방범회사를 설립하고 8년 정도 지났습니다. 사람들에게 빌렸던 빚도 거의 갚았고 순조로이 이익이 늘어갈 무렵에 아내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나는 그 이후로 일해서 손을 뗐습니다. 스스로도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비즈니스 약속도 무시하고 하루 종일 불단 앞에만 앉아 있었지요. 페인 그 자체였습니다. 당연히 사업은 망조에 접어들었고 빚은 쌓여만 가는 데다가 사무실도 방치된 채로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나니 이미 빚도 산더미가 되었고 그간 쌓은 모든 게 무너진 후였습니다. 나는 자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길게 자란 머리 그대로 가장 굵은 로프를 쌓았지요. 집에 돌아와 천장판에 붙고 의자 위에 섰습니다. 목에 로프를 감았지만 생각보다 그리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의자를 차면 이제 죽는구나 하는 생각뿐 주마등이라던가 자살하려는 각오라던가 그런 건 죄다 헛소문이구나 하고 멍하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슬슬 죽으려고 다시 발밑에 의자로 시선을 옮기는데 문득 앞에 뭐가 보입니다. 그것은 3등신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기름기가 많은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렸는데 그 사이로 보이는 눈은 새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입은 기분 나쁘게 실룩실룩 웃고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의자를 보며 빨리 넘어지라는 의사를 보내는 게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무심코 입을 벌리고 바라보고 있자 그놈도 내 시선을 눈치챘는지 시선이 마주치게 됩니다.
놈도 꽤 놀랐는지 입을 벌렸지만 곧다시 웃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아이는 데려가도 되지? 그놈이 말했습니다. 상황을 파악할 수 없었지만 안 죽어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순간 내가 무슨 바보짓을 하려는 건가 정신이 퍼뜩 들었습니다. 나한테는 아직 5살 난 딸이 있고 아내가 죽고 나서는 사돈 어르신께 맡겨두었는데 그 사실 자체를 한 달 동안 완전히 잊고 있다가 그 순간에서야 떠올린 것이었습니다. 나는 곧바로 로프를 풀고 의자에서 내려왔습니다. 몸은 사라져 있었지만 분명히 거기 있었다는 분위기가 느껴졌지요. 나는 그대로 처갓집을 찾아가 무릎 꿇고 사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딸을 꼭 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딸도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울면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빚을 갚으며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영업사원으로서 필사적으로 살아가는 중이지요.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런 이상한 것은 분명히 있고 나도 딸도 그놈이 노리고 있다는 것만 알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살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악귀인가 봅니다. 자살 후에 악귀에게 잡히면 결국에는 영혼이 소멸되고 만다고 하네요.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 목숨을 구해준 남동생의 전화. 안녕하세요, 공포 괴담입니다. 오늘은 남동생과 있었던 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보다 7살 어린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나는 동생 바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동생을 귀여워했었지요. 남동생도 나를 잘 따랐기에 동네에서 유명한 사이 좋은 형제였습니다. 중학교 수학여행을 가던 날의 아침, 남동생이 가지 말라며 울기 시작합니다. 초등학교 때도 그랬기에 곤란하긴 했지만 딱히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없는 동안에 우리 집 강아지를 잘 돌봐달라고 말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첫째 할 저녁, 동생이 부른 것 같은 소리에 뒤를 돌아봤지만 당연히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무 신경을 쓰는 건가 싶었는데 왠지 모르게 걱정이 돼서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남동생이 전화를 받았고 별일 없냐고 묻자 낮잠을 자는데 내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형제는 텔레파시 같은 게 있다는 이야기는 종종 들었기에 그런 건가 싶어 조금 기뻤습니다. 이틀째 저녁, 레크리에이션이 있다고 해서 해당 건물을 찾아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친구와 장난치다가 도로에 뛰쳐나왔습니다. 건물 부지 아니었기에 차도 거의 없어서 방심을 했습니다. 클락션 소리에 놀라 뒤돌아보니 대형 트럭이 눈앞에 있었고 큰일 났다 싶은 순간 몸이 냅다 밀쳐지게 됩니다. 치였구나 싶어 눈을 꼭 감았습니다. 하지만 눈을 떠보니 간발의 차로 차도를 벗어나 있었지요. 다행히 살짝 긁힌 정도의 상처가 전부였고 트럭 운전수 아저씨도 당황해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날 밤에 집에 전화를 하자 또 남동생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내 꿈을 꿨다고 말합니다. 사고 이야기는 하지도 않았는데 도로에 막 뛰어나가면 안 되라고 말해왔습니다. 정말 우리 사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인연 같은 게 있구나 싶어서 들뜨게 됩니다. 하지만 다음날 집으로 돌아간 후에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병원 침대 위에서 앓고 있는 남동생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말에 따르면 전날 저녁에 쇼핑을 하고 돌아왔더니 남동생이 낮잠을 자는 방에서 신음이 들리더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들어가 보니 남동생이 숨이 끊어질 것처럼 헐떡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발작인가 싶어서 당황해 껴안았지만 몸을 만지니 비정상적으로 아파했지요. 어머니는 바로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남동생을 옮기게 됩니다. 병원에서는 전신 타박상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침대에서 잤던 것도 아니라 자는 사이에 어디에도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어디 떨어지거나 부딪힌 수준의 상처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마치 차에 치인 것 같았다나요. 나는 그때 나를 도와준 게 남동생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나 때문에 다친 거니까 내가 간호할 것이라며 부모님에게 말하고 그날부터 병원에서 묵으며 간병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병실 일기로 쓸 노트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려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남동생이 전화를 받습니다. 지금 병실에 있을 텐데. 뭐지? 하지만 곧바로 어머니의 목소리로 바뀌게 됩니다. 나는 무슨 오류가 있었나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전화를 끊고 병실로 돌아오자 어쩐지 소란스러웠습니다. 남동생의 용태가 급변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동생은 숨을 거두게 되었고 나는 그 후에 몇 달 동안 슬픔에 젖어 있었습니다. 동물이 주인 대신 죽는다는 이야기도 여럿 있는데 어차피 죽을 거라면 남동생 대신 우리 집 강아지가 죽었더라면 하는 나쁜 생각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집에 잘 들어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남동생을 떠올리게 되는 게 너무 슬펐기에 밤마다 밖에서 놀고 다니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여느 때처럼 놀며 돌아다니는데 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상시에는 무시하기 마련이었지만 그때는 왠지 모르게 받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들려온 것은 남동생의 목소리였습니다. 형, 빨리 돌아와. 나는 강아지랑 산책 못 간단 말이야. 그렇게만 말하고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당황해서 집에 돌아가자 어머니가 통화 중이었습니다. 내게 전화가 걸려왔을 무렵에도 계속 통화 중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통화 내역에는 집에서 걸려왔던 전화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현관에서 나를 따라온 강아지가 가만히 내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얼굴을 바라보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게 되어 나는 강아지에게 사과하며 밤새 울었습니다. 지금은 그 강아지도 꽤 늙어버렸지만 끝까지 내가 돌볼 생각입니다. 단 하나 신경이 쓰이는 게 있다면 지금도 가끔씩 집에 전화를 걸면 남동생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남동생의 영혼이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현세에 남아서 끝까지 형을 지켜주려는 것일까요?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뒤를 보며 자전거를 타던 여자, 안녕하세요. 공포 괴담입니다. 오늘은 자전거를 탈 때 있었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자전거를 타다가 겪었던 일입니다. 앞에서 자전거 한 대가 달려왔습니다. 자전거를 타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앞에서 누가 오면 서로 길 옆으로 붙어서 먼저 가라고 양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앞에서 오는 자전거를 보자마자 길 옆에 딱 달라 붙어서 지나갔습니다. 그날 역시 3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상대방을 발견하고 길구석에 붙어서 지나가고 있었지요. 그런데 무슨 신보인지 맞은편 자전거도 나랑 똑같은 쪽 구석에 붙어서 달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다 싶어서 내가 반대쪽으로 방향을 바꾸자 그 자전거도 마찬가지로 반대편으로 달라붙었습니다. 나는 조금 초조해졌습니다. 멍하니 달리고 있었기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상대방을 보고 제대로 피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는 사이에 이상한 것을 눈치를 챕니다. 상대방과의 거리가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황해서 자세히 보니 앞에 있는 자전거는 나와 똑같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평소라면 거기서 그냥 마음을 놓고 다시 멍하니 페달을 밟았을 터였지요. 하지만 나는 또 깨닫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겁에 질려서 정신을 잃을 것만 같았습니다. 앞에 달려가고 있는 자전거에 탄 사람은 내게 얼굴을 보이고 있었으니까요. 새까만 원피스를 입은 채로 분명히 내게 얼굴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이라서 빛이 얼마 없어 표정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확실히 얼굴이었습니다. 모자도 가면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나를 바라보며 그 녀석은 앞을 향해 달리고 있었지요. 자세히 바라봤지만 자전거가 앞을 향하고 있다는 것만 보였고 몸이 어느 쪽으로 돌아서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검은 원피스에 옷자락이 다리까지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옆길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빙 돌아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 일 없이 집에 돌아왔지만 지금 다시 떠올려도 무서운 일입니다. 그 녀석은 내가 방향을 바꿀 때마다 똑같이 옆으로 따라 붙었습니다. 계속 나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부터 내 앞에서 달리고 있었던 걸까? 그날 이후 그 녀석을 만난 적은 없지만 아직도 앞에 자전거가 보이면 소름이 끼치곤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냥 사람이 장난쳤던 것 같은데 귀신이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시체에 관한 몇 가지 진실. 안녕하세요, 공포 괴담입니다. 오늘은 시체에 관련된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체는 의외로 금방 썩습니다. 보통 시체가 몇 년에 걸쳐 썩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양지 바른 곳에 좋은 흙에 묻는다면 시체는 1년만 해도 다 썩어버립니다. 분명 1년 전에 시체를 묻은 무덤이어도 완전히 뼈만 남은 상태로 나오는 무덤이 꽤 있습니다. 어떤 유족들은 자기가 잘못 묻어서 그런 것인지 남의 무덤을 판게 아닌가 걱정하지만 잘 썩는 곳이 좋은 무덤이라는 사실을 이해시켜야 할 때도 있지요. 두 번째로 사람 몸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는 부분은 두개골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의외로 허벅지뼈입니다. 달랑 허벅지 뼈두 개만 나오는 무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곳에서의 허벅지 뼈는 마치 PVC 파이프처럼 단단하고 굵습니다. 세 번째는 물에 잠기면 시체는 썩지 않습니다. 가끔 무덤을 파다 보면 흙과 물이 섞여서 거의 미숫가루 같은 완전히 물바다인 곳이 있지요. 그런 곳은 열 중에 아홉은 썩지 않은 시체가 나옵니다. 시체를 썩게 만드는 미생물과 흙 속 벌레들은 물 속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익사한 시체는 잘 썩지 않습니다. 익사한 시체가 빨리 너덜너덜해지는 이유는 물고기가 파먹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죽은 시체에서 머리카락이 자랄까요? 시체에서 머리카락이 계속 자랐다는 괴담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도 머리가 빠지는데 그럴 리가 있을까요? 시체의 머리가 길어진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피부가 쪼그라들면서 피부 속에 파묻혀 있던 부분이 드러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싸구려 삼배수의 때문이지요. 삼배수의는 원래 시체와 같이 썩어야 합니다. 하지만 70년대에 싸구려 수의나 가짜 수의가 판치던 시절에 나일론을 섞어서 만든 수의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가로줄은 삼배라서 다 사갔고 세로줄은 나일론이라 삭지 않은 경우가 있었지요. 이러면 이게 마치 머리카락이 시체의 몸을 칭칭 감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시체를 묻을 때 석회를 치는 이유입니다. 시체를 땅 속에 넣고 흙을 약 30cm 가량 덮은 후에 석회 가루를 뿌립니다. 이렇게 석회 가루를 뿌리면 야생동물이 파헤치지 못하고 벌레가 꼬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석회 가루를 뿌리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물이 시체에 닿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흙에 섞인 석회 가루는 물이 닿으면 시멘트처럼 굳어지는데 이러면서 시체를 묻은 직후에 비가 오더라도 시체가 묻힌 부분은 흙이 보송보송한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그런 상태가 지속되면 잘 썩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석회가 시멘트화 되는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는데 열은 시체를 더 빨리 썩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 지식은 상당히 왜곡되어 전해졌던 때가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는 콘크리트 관이 유행했던 때도 있는데 콘크리트 관에 담긴 시체는 하나도 썩지 않습니다. 콘크리트 관이 수조처럼 물을 고이게 하는 역할을 하기에 땅속에 묻더라도 수장하는 것과 같은 형태가 되어버립니다. 여섯 번째는 목재관도 너무 두꺼운 것은 좋지 않다고 합니다. 나무만 썩고 시체는 썩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지요. 마지막으로 시체 썩는 냄새는 의외로 별로 역하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맡을 수 있는 냄새 중에
시체 썩는 냄새와 가장 비슷한 냄새는 청국장 냄새입니다. 시체 썩는 냄새는 하수 고슬러지 냄새 같은 게 아니라 꼬리꼬리한 냄새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발냄새도 비슷합니다. 사람의 발에서 나는 냄새는 발의 각질이 공기가 잘 통하지 않는 신발 속에서 부패하는 냄새이기에 같은 이유로 시체 썩는 냄새와 비슷합니다. 시체 썩는 냄새와 진짜 똑같은 냄새를 맡아보고 싶다면 닭을 요리하고 남은 생대 껍질을 싱크대 수축구멍에 넣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 나는 냄새가 있습니다. 그 냄새가 시체 썩는 냄새와 거의 일치한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몰랐던 시체에 관한 상식인 것 같습니다만 이게 정말로 맞는 말인 것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우리 주변의 도시전설들 상편 안녕하세요 공포괴담입니다. 오늘은 예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짧게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러시아에서 비밀리에 수행된 우주비행사들의 임무는 반중력체를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우주비행사들에게 정체불명의 약들과 실험을 강행했고 어느 날 한 명이 공중에서 우주처럼 떠다니는 게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그 남자는 보이지 않았고 그 남자는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두 번째는 현대의 사람들은 전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정도입니다. 미국의 한 과학자가 발전기가 아닌 자연에서 전기를 얻어 콘센트나 건전지가 필요 없는 자체적인 동력이 가능한 스탠드라이트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이 스탠드를 처음 작동시키는 순간 과학자는 감전사를 하게 되었고 그 물건은 타버린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후에 스탠드를 조사한 결과 전기를 낼 만한 물건은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사람이 영원히 사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실험으로 사람의 목 윗 부분을 타인에게 이식하는 실험이 있었습니다. A라는 사람의 머리를 B라는 사람의 몸에 이어 붙이는 것이었지요. 놀라운 것은 아주 오래전에도 그런 실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부의 시신이 발견되었는데 미묘하게 목이 몸과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시신을 조사해 본 결과 두 얼굴은 몸이 박힌 채로 묻혀 있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미국에 살았던 남자가 어느 날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받았기에 그는 죄송하다고 말하고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또 다른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몇 번이나 그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때마다 받는 것은 모두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그는 경찰과 함께 친구의 집에 가보았는데 친구는 집에 강도가 들어서 이미 죽어 있었고 계속 전화를 받았던 건 그 강도들이었지요. 다섯 번째는 1976년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매일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채소로 만든 요리를 건네주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의 신원을 아는 사람은 없었으며 그가 건네주는 채소 요리는 본 적 없는 요리였고 맛 또한 뛰어나 매일 사람들은 그 사내를 기다립니다. 어느 날 그 사내를 수상하게 여겼던 마을의 한 청년이 그 사내의 정체를 밝히겠다고 한 뒤에 사내의 뒤를 밟았다가 실종된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다음 날 요리를 가져다 주는 사내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고기 요리를 마을 사람들에게 건네준 뒤 다시는 마을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1935년 독일의 함부르크 지방에 유명한 성악가가 있었습니다. 그의 노래소리는 아주 아름다워서 여러 사람들이 그의 노래소리를 듣고 싶어 그의 집에 자주 방문합니다. 그중 한 사람이 그의 노래소리를 녹음기로 녹음한 후 매일 그의 노래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악가가 죽고 난 후 그의 녹음기에서는 끔찍한 비명소리만 흘러나왔으며 녹음기도 얼마 안 가서 알 수 없는 이유로 고장이 나버립니다. 일곱 번째는 심령 현상에 관한 논쟁은 기존 학계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고 따라서 이를 연구 주제로 삼은 논문 역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호주 토링턴 대학의 박사학위 논문은 기존의 사회과학 논문의 방법론을 사용하여 심령 현상을 목격한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후유증으로 사망하기보다는 목격 이후에 실종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보고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묵살되었습니다. 여덟 번째는 1995년 6월 29일 한국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어떤 가족이 13살 아이의 생일을 맞아서 선물을 사주기 위해 백화점으로 향하고 있었지요. 그러나 자동차의 시동이 걸리지 않았고 5살짜리 여동생이 가벼운 화상을 입는 등 사사로운 일이 생겨서 가지 못하게 됩니다. 부모님은 아이를 달래기 위하여 저녁에 외식을 하기로 하고 차에 올라서 라디오를 틀었을 때 백화점 붕괴 사건의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1995년 6월 29일 저녁 6시경에 일어났던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인간이 잠을 안 자고 견딜 수 있는 시간은 일주일입니다. 일본의 생체 실험이 완연하던 2차 대전 시기 때 일본군은 사람이 얼마나 안 자고 버틸 수 있는지를 실험하였고 비실험자가 졸음에 빠질 때마다 고통을 주어 잠을 잘 수 없도록 했는데 일주일이 되었을 시점엔 칼로 배를 갈라도 비실험자는 깨거나 비명도 지르지 않고 그냥 잠만 잤다고 합니다. 열 번째로는 14세기 후반 영국의 한 도박장에는 노예를 걸고서 체스를 두었다고 합니다. 그 체스의 방식은 상대편이 각각 노예를 하나씩 걸고 자신의 말이 하나씩 죽을 때마다 노예를 불로 지지거나 물에 1분간 담궈 넣는 등 고문을 주는 끔찍한 방법이었지요. 진 사람이 노예는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나체로 묶여 온갖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 때문에 도박장에는 시체 운반사가 있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11번째는 1991년 미국의 여객기가 캘리포니아에서 시카고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여객기에는 창문이 띄엄띄엄 있는 게 아니라 긴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었지요. 창문은 친구들과 격한 장난을 치고 있던 일본 남성에 의해서 유리에 금이 갔습니다. 기겁한 승객들은 물러났지만 혼란 속에서 기장과 부기장이 약간 시선을 떼는 사이에 정확히 금관 유리 부분에 버드 스트라이크가 일어났고 유리가 깨져버렸습니다. 승객들은 엄청난 기압차에 마치 블랙홀처럼 비행기 밖으로 빨려나가 전원이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12번째는 다중인격자들은 한 사람 안에 여러 개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람은 누구나 다중인격적인 부분이 있으며 그 다중인격들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 그냥 기분파로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 같은 경우는 인격이 두 개인 것이 아니라 기본의 상하가 심한 것입니다. 대체 누가 정신병들에 대한 이름을 정의하며 그 병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터무니없는 도시전설인 것 같지만 실제로 알고 있는 사건들도 있어서 흥미롭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우리 주변의 도시전설들 하편. 안녕하세요, 공포괴담입니다. 오늘은 도시전설에 관하여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13번째는 1980년대 미국에서 다이어트 열풍이 불고 있을 때였습니다. 로리라는 이름의 이 여성은 늘 몸무게가 줄어들길 바랬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이 일주일 새에 10kg 정도가 빠진 것을 알고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몸무게는 줄었으나 몸은 그대로였지요. 그녀의 몸무게는 일주일마다 계속해서 조금씩 줄었고 따라서 그녀의 몸은 점점 약해졌으나 몸은 그대로였던 것입니다. 결국 어느 날 그녀는 길을 걷다가 나무에서 떨어진 낙엽에 머리를 맞고서 뇌진탕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14번째로 부두인형은 부두교에서 전파된 저주인형이라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실제로 부두교에서 정말로 사용하는 인형은 시중에서 떠도는 부두인형들과 만드는 방법이나 모양새가 전혀 다르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두인형들로 저주하거나 저주받은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되었던 것일까요?
15번째로 몸은 개, 얼굴은 사람이라는 인면간. 이 괴담 속에 개는 실제로 만들어진 개입니다. 도쿄 나가노의 츠쿠바 대학교 연구실에서 유전자 실험 중 실수로 개와 인간의 유전자가 교배되어 태어났습니다. 그 개는 지능이 너무 높아 탈출한 뒤에 사람들에게서 목격되었으나 잡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일본 여행을 가는 사람들은 모두 조심하길 바랍니다. 16번째로 프랑스의 루이 16세는 어린 시절에 어떤 점성술사로부터 항상 매달 21일을 조심하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몹시 겁을 먹은 그는 일생 동안 매달 21일에는 아무리 중요한 업무라도 수행하기를 거부했지요. 업무에 관한 그의 이 같은 조심성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월 21일 대사건들 속에 휘말렸습니다. 루이와 엉비가 혁명군을 피해 국외로 탈출하다 바른데에서 체포된 것은 1791년 6월 21일입니다. 1792년 9월 21일 프랑스는 군주제를 폐지하고 공화제를 선포했습니다. 1793년 1월 21일 루이 16세는 처형됩니다. 17번째 일본 미에현의 지방신문에 시체를 섭니다라는 광고지가 끼워져 있던 일이 있었습니다. 신문사에 항의가 쇄도했지만 악질적인 못된 장난이었음이 판명되고 소란은 수습되었죠. 하지만 자금난에 빠지고 있었던 한 병원이 갑자기 장사가 잘 되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수요는 있던 것 같습니다. 18번째는 북면 도중에 일어났던 곰이 강에서 죽어 있는 것이 발견됩니다. 검사를 했던 수의사는 익사라고 결론 지었기에 같이 있던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곰의 양쪽 발목에는 누군가가 들어 올린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즉, 누군가가 곰을 들어서 머리를 물속에 담궈서 익사시켰다는 것입니다. 19번째는 어느 남자가 20년 전에 뜰에 묻은 타임캡슐을 파냅니다. 녹슬어 있는 타임캡슐을 열어보니 맨 위에 있던 노트의 큰 글씨로 저승에서는 익숙해져라라고만 쓰여져 있었습니다. 남자가 왠지 모르게 그 자리에서 한 걸음 옆으로 이동하니 지붕 기와가 남자가 있던 장소로 떨어졌습니다. 남자가 당황해서 지붕 기와를 치워보니 거기에는 너덜너덜해진 노트만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과거의 노트로 생명을 구한 남자는 그 노트를 소중히 여기게 되었지요. 평상시 그 노트에는 아무것도 쓰여지지 않았지만 보기 드물게 어딘가의 페이지에서 갑자기 말이 써졌다고 합니다. 그것은 현관문으로 가라, 발을 치워라 등 단조로운 문장이었습니다. 그대로 행동한 결과 신기하게도 남자는 몇 번이나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 어느 날 남자는 그 노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지막 페이지에 이야기는 끝났다라고 써있는 것을 찾아냅니다. 남자는 놀라서 노트로부터 손을 놓았고 마루에 떨어진 노트는 순식간에 불타서 재가 되어버렸지만 남자는 그 재를 지금도 소중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20번째로 1938년 중국에서 발견된 신장이 35cm인 미라는 세계 최소의 미라입니다. X선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인간의 성인과 비슷한 골격을 지니고 있었고 65세 전후로 사망한 것이 판정되었습니다. 단지 X선에는 그 이외에 불필요한 것도 비치고 있었는데 가슴의 부분에 작은 상자였습니다. 관찰 결과 심장 박동기였습니다. 21번째로는 어느 탐험가가 마야 문명의 벽화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마야의 구강 같은 인물이 다른 종족과 교류를 하거나 비행선을 운전하고 있는 벽화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종족으로부터 배웠다 라는 글과 함께 수수께끼의 기계를 해체한 벽화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림은 핵폭탄의 해체도였다고 합니다. 22번째로 영국의 한 마을에 사는 여성은 미니어처 모형을 만드는 것을 취미로 했습니다. 오랜 시간을 들여서 만들어냈던 자신이 사는 마을의 미니어처를 바라보고 있을 때 조그맣고 검은 것이 무수히 있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것을 잡아보니 검고 가느다란 실로 만들어진 것이었지요. 지저분해 보여서 그것을 모두 없애버렸고 그 후에 그녀는
마을의 사람이 모두 사라진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23번째로는 세상에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야마가타현의 K씨는 어느 날 헌책방에서 기묘한 책을 찾아냈습니다. K씨가 그 책을 넘겨보니 첫 장에 연필로 기묘한 말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의심스럽게 생각했던 K씨였지만 무의식 중에 그 말을 소리내서 읽었던 K씨는 다음날 아침 의문사를 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24번째로 1911년 2월 22일 80명 정도의 학생이 한 고등학교의 운동장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학생이 비명을 지르며 공중에 뜨게 됩니다. 그 학생은 지상으로부터 5에서 6미터 정도 상공에 떴다가 잔디밭에 추락했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떨어지는 순간에 위쪽으로부터 잘못해서 이 녀석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25번째로 1978년 아르헨티나에 사는 소년 체드의 주위에서는 태양을 얼마나 길게 볼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놀이가 유행했습니다. 태양은 보고 있으면 둥글게 빛나고 있는 것이 보이지만 체드는 그 빛 안에 무언가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것은 초록색으로 빛나는 비행선이었습니다. 비행선이 있다 라고 말한 순간에 체드는 공중으로 사라져 버렸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